그럼 챌린지를 시작할까요? 이거 새 아이폰인가? 내 건 그래 보이는데? 먹어봐도 되나? 어떤 게 케이크인지 알아보자고. 내 건 전혀 안 잘리는데? 그럼 이게 케이크인가 봐. 보이지? 뭐야, 반으로 잘랐어? 내 것도 열어보면 크림이 가득할 거야. 알아내야겠어. 이거 진짜 튼튼하네? 클레어, 안 돼! 이제 진실의 순간이야! 와, 불쌍한 핸드폰. 아직도 안 잘리네? 나 케이크 먹고 싶은데! 이미 핸드폰은 한 대 있단 말이야. 으악! 방금 그걸로 화면이 깨진 거야? 그렇게 튼튼하진 않네. 그럼 기분을 전환해볼까? 이 맛있는 케이크로 말이지.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어. 더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봐, 조각이 많아졌어. 생긴 것만큼 맛도 좋을까? 확인해봐야지. 아, 벌써 군침 돌아. 무슨 일이지? 전화 오는 것 같은데? 아, 실례. 하나 더 먹어볼래. 오, 카메라네? 그냥 일반 케이크 같은데? 꺼줘! 미안! 언제 켜질지 모르겠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면 더 많은 멋진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면 더 많은 멋진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내가 여기 왔다. 조용히 해, 곧 수업 시작할 거니까. 오늘 여러분을 위한 깜짝 선물이 있다. 시험 최악이잖아. 누구지? 봐! 내가 학생한테서 초콜릿을 뺏었어요. 좋아요, 곧 갈게요. 맞아, 시험이야. 어서 풀어. 우리 그래야 할까? 하자. 우선 복도부터 확인해볼게. 전방의 이상무, 난 칠판을 지울게. 완벽해. 이 글들이 여기 없었던 것처럼 말이야. 이제 다음 단계야. 선생님 깜짝 놀랄걸. 하트가 딱 좋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엔. 보기 좋게 채워 넣자. 마커도 잘 숨기는 거 확인하고. 완벽한 함정이지. 오신다! 우리 자리로 가자! 잘했어, 얘들아. 초콜릿 정말 맛있었다. 오! 칠판에 좋은 메시지가 있네. 오, 여러분, 마음 감사하네요. 하지만 칠판은 선생님들만을 위한 거야. 이게 뭐야? 발견하셨어. 메시지를 보셨어. 이건 누가 한 거야? 나도 칠판에 글 쓸 수 있거든. F야, 너네 둘 다? 안 돼. 사탕 먹는 시간이 제일 좋아. 수업 시간에 음식 금지야. 내놔. 이런, 이건 불공평해. 야, 내 소매 안에 뭐 있는지 봐. 그것도 내놔.
알겠어요. 이건 최악이야. 사탕에 관한 규칙 알잖아. 나 못 참겠다. 저기에 과자를 다 쌓아놓으시다니. 그거 알아? 내게 생각이 있어. 야, 내 계획 들어봐. 천잰데 내가 놀게. 이거 굉장할 거야. 저기 선생님, 이 문제 푸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좋아, 선생님 주위를 딴 데로 돌렸어. 쓰레기 봉지를 꺼낼 시간이야. 구멍을 뚫는 건 매우 쉬웠지. 이제 다시 원래대로 해놓기. 사탕이 바로 저기 있네.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네 둘이 날 속이다니! 자리로 돌아가! 너네 이 사탕 좋아하지, 어? 자,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 계획이 완전 성공하고 있어. 사탕이 봉지에서 떨어지고 있어. 뭐야? 너네 둘! 딱 멈춰. 음식과 음료는 금지야. 좋아, 이제 들어가도 돼. 이 애들이 매일 규칙을 어기네. 안 돼. 선생님의 음식을 다 뺏고 있네. 내 간식을 가져갈 거야. 손이 끼었어. 그거 좋은 생각이 떠오르네. 좋아. 프링글스 통에 테이프를 붙일 거예요. 완벽해. 이제 사탕을 추가할 차례예요. 테이프에 붙일 수 있는 만큼 많이. 좋았어. 양쪽에 다 해줘야지. 좋아, 이게 잘 먹혔으면 좋겠어. 통 속에 손 넣고. 이 거즈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계속해서 팔에 감아야지. 좋아, 꽤 그럴듯해 보여. 아, 체육 시간에 팔을 다쳤어요. 어디 좀 보자. 네, 아우, 내 팔. 불쌍한 녀석, 들어가렴. 와, 너 팔에 뭔 일이야? 보고 기다려봐, 친구들아. 맞아, 사탕을 숨겨왔지. 와, 친구야. 여기 넣어줄 사탕, 그리고 너도. 수업 너무 지루해. 눈도 못 뜨겠어. 어떻게 저렇게 잠들 수 있지? 야, 렉시! 왜? 재미 좀 보자. 티나랑! 내가 생각하는 그걸 말하는 거야? 그렇다면 나도 할래. 해보자. 쉿, 깨우지 마. 바로 저기, 바로 거기야. 좋아, 준비됐어. 이걸 쓰면 돼. 괜찮아 보이네. 공책 위에 탄산음료를 올려놔. 머리띠 있어? 좋아, 됐어. 장난 아닐걸. 못 기다리겠어. 고지야, 간다. 뭐야? 다 젖었어. 세상에, 완전 웃겨. 너네였어? 진짜 끔찍해. 내가 본 시험 중 최악이야. 아니, 이름도 틀렸어. 이건 F야. 어떻게 그렇게 틀릴 수 있지? 다음은 뭐지? 장난해. 잠깐, 이건 괜찮아. 놀라운데? 진짜 A야? 와! 너무 오래 걸려. 근데 아직 많이 남았어. 좀 쉬어야겠어. 더 쉬운 방법이 있을 텐데. 잠깐,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아. 납작한 반지가 필요해. 딱 이런 거. 표면에 풀을 바르고 그 위에 봄을 붙여. 이제 글루건으로 F를 그려. 천천히 해.
남이 나의 미술 실력을 평가하는 건 싫거든. 좋았어. 반지를 하나 더 만들게. 이번엔 A로. 이러면 빨라질 거야. 반지 끼워야지. 채점 해보자. 시험지에 대고 반지를 누를게. 이것 좀 봐. 됐어. 좋았어. 훨씬 쉬워졌어.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이제 다음 종이. 잠깐, 다 끝났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반지들이야. 이제 쉴 수 있어. 드디어 갔다. 어서 빨리. 아, 저기 뭐야? 재밌는 반지네. 리암, 이것 좀 봐. 뭐야? 반지를 찾았어. 멋지다. 또 있어. 딱 맞네. 데이빗, 이것 좀 봐. 우와, 멋지다. 잠깐, 뭐 좀 해볼래? 움직이지 마. 아, 왜 그러는 거야? 야, 그건 아니잖아. 너 이제 큰일 났다. 덤벼봐. 뭐야? 얘들아, 그만해. 그게 최선이야. 그만둬. 뭐 하는 짓이야? 제가 시작했어요. 하, 너 바보 같아. 너도. 웃을 일이 아니야. 반지 내놔. 어서 이리 내놔. 이제 나가. 웃겨 보이긴 하네. 스티커 몇 개만 더 붙이면 공책은 완성이야. 유니콘은 많이 있는 게 좋아. 와, 정말 마법 같아. 수업 가야지. 늦긴 싫어. 빨리 공책 자랑하고 싶다. 다들 부러워할걸. 공책을 여기 둬야지. 뭐야, 이거 뭔데? 내 공책을 베꼈잖아. 무슨 소리야. 잠깐. 아, 나 갈래. 갔나? 쪽팔려. 우리 둘이 스타일이 비슷하다니. 잠깐,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이 펜만 있으면 돼. 스티커 메모지에 하트를 그릴게. 다음 색 칠해줄 거야. 이 빨간색이 완벽해. 튀어나오게 음영을 추가할게. 그런 다음 잘라내. 이제 양피지에 붙여. 그리고 테이프를 덮어줘. 펴줘. 주름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제 잘라내. 하트 모양보단 약간 크게 잘라줘. 다른 그림도 그렸어. 이제 공책을 꾸밀 수 있어. 딸기부터 시작해야지. 뒷종이를 떼어낼게. 그리고 공책에 붙여. 훨씬 좋아 보이네. 마음에 들어. 유니콘보다 훨씬 나아. 안녕 나오미, 잘 지냈어? 좋아. 와, 스티커 정말 마음에 들어. 최고지. 내가 직접 만들었어. 봐, 넥시도 같은 스티커가 있네. 당황스럽네. 끝을 내자. 스티커가 붙은 공책은 하나만 있을 수 있어. 나오미가 결정해. 뭐? 말도 안 돼. 속았지. 그래, 그건 웃겼어. 수업 가자. 힘든 하루였어. 드디어 쉴 수 있겠네. 잠깐, 할 일 목록? 첫째, 방 청소하기, 숙제하기. 이건 불공평해. 빨리 끝내자. 이건 시간이 좀 걸리겠어. 2번으로 넘어갈까? 숙제는 완전 싫은데. 또 뭘 해야 하지? 어, 푸딩. 안녕. 학교에 남을 걸 그랬어. 어, 안녕 엄마. 우리 특별한 아들. 이게 필요할 거야. 와, 고마워. 그리고 할 일 목록 잊지 마. 진심이야. 안타깝게도 그냥 비디오 게임하고 싶은데 나만의 시간이 없어. 게임 살짝만 할까? 나도 좀 놀아도 되잖아. 리암, 할 일 하고 있니? 아, 리암. 이 난장판 좀 봐. 난 안 좋을 거야. 할 일들은 그쯤 하고. 간단한 거였는데. 궁금한데. 그 팝잇 좀 보자. 이 할 일 목록을 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 것 같아. 금방 돌아올게. 먼저 팝잇 한 부분을 잘라내야 해. 바로 여기를. 이제 목록이 필요해. 다음 형광펜이 필요해. 펜 촉에 다른 두 개의 펜을 대고 눌러줘. 펜이 섞일 거야. 이러면 쓸 때 화려한 효과를 낼 수 있어. 이렇게. 다 된 것 같아. 리암에게 보여줄 시간이야. 아직 자고 있네. 문에 붙일게. 조용히 해겠어. 아기처럼 자고 있네. 하지만 이젠 끝이야. 아, 방금 뭐였지? 잠깐, 뭔가 다른데. 어디 보자. 오, 재밌겠다. 잠깐,
방 정리부터 해야겠어. 청소를 더 자주 해야겠는데. 이건 몰랐네. 푸딩아 더러워. 산책 잘했어. 이제 바빗을 누를 수 있어. 다 끝났어. 엄마! 왜 아들? 와, 깨끗해졌어. 카펫이 보이네. 역시 내 아들. 어서, 더는 못 기다려. 너 괜찮아? 아니,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엄마, 아빠, 봐. 나 A+ 받았어. 잘할 줄 알았어, 아들. 정말 자랑스럽구나. 우리 가족 중에 너가 제일 똑똑해. 난 영웅이 될 거야. 온다. 결과가 나왔어. 제발 좋은 성적이길. 도할 것 같아. 정말 놀랐어. 자, 렉시. 여기 네 성적이야, 리안. 못 보겠어. 하지만 알아야겠어. 너 먼저 해, 렉시. 좋아. 그냥 성적일 뿐인데. 와, 합격이야. A+ 받았어. 믿을 수 없어. 갑자기 자신감이 떨어지네. 살짝 봐야지. 믿져야 본전이지. 장난해.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런데 F를 준다고? 이건 재앙이야. 엄마, 아빠가 엄청 실망할걸. F라고? 이 집에서? 난 아들 없어. 가! 나가! 내 지붕 밑에 루저는 있을 수 없어. 그건 좀 과한 것 같은데. 불황자가 되기 싫어. 이제 어쩌지? 저게 뭐야? 오래된 껌이네. 완전 더러워. 일진이 점점 나빠지네. 잠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지 알 것 같아. 시도해볼 만해. 근데 이 펜이 필요해. 글루건도. 펜 끝에 불을 붙일 거야. 이렇게 뚜껑을 덮어줘. 두껍게 해줘. 이거면 됐어. 점수에 대고 누를게. 그리고 압력을 좀 가할게. 잠깐, 아무도 안 보지? 이제 펜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F가 사라졌지. 와, 쉽네. 빨간 펜을 가져와. A+이 맞는 것 같아. 풀자국을 가리기 위해 동그라미를 그려넣을게. 아무도 모를걸. 난 전제야. 공부할 필요 있어. 이 껌은 아직도 맛이 있는 것 같아. 민트 맛. 엄마 아빠한테 보여줘야지. 오늘 수학시험이 있는데 엄청 어려울 거야. 엄청.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할 수 있어. 학교 싫어. 공원에서 보드 타야 하는데. 안녕 범생아. 멋지네. 시험 잘 봐. 넌 이게 필요할 거야. 시험은 지금부터 시작. 아 맞다. 와, 이거 어렵네. 왜 스트레스를 받아? 그냥 시험이잖아. 오, 이건 쉬워. 준비만 잘하면 돼. 손끝에 답이 있거든. 커닝할 수 있는데 왜 공부하는데 시간 낭비해? 내가 이걸 알 리가 없잖아. 이번 시험은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네. 좋아, 해보자. 다들 시험엔 커닝을 해야 해. 이런? 기억이 안 나. 렉시? 야! 그러면 안 돼! 목소리 낮춰. 네 답에만 집중해. 하지만 그건 옳지 않아. 나도 알아. 이런, 펜이 미끄러졌네. 방금 내 책상에서 펜을 떨어뜨린 거야. 사고였어. 다신 이런 일 없으면 좋겠네. 이럴 시간 없어. 빨리 해야 해. 이거면 될 거야. 잘 좀 들어라. 야, 왜 그랬어? 사기꾼은 이기면 안 돼. 그래 뭐, 네 안경 내가 가져갈게. 안 돼! 그게 있어야 보여. 안 보여. 다행히 안경이 하나 더 있어. 못되게 굴지 마. 당연하겠지. 이제 어쩌지? 답이 안 보여. 잠깐만. 아니, 도움이 안 돼. 아닐지도. 어떻게 고칠지 알겠다. 이 펜으로 렌즈에 색을 칠할게. 이게 도움이 될 거야. 좋아, 해보자. 컨닝 페이퍼 위로 들어볼게. 그러면 답이 드러날 거야. 마술 같지? 근데 선글라스처럼 생겼잖아. 마무리해야지. 어? 뭐였어? 야, 렉시, 너 거야. 나한테? 진짜? 뭐지? 빨리 알고 싶어. 마일즈. 완전 선수야. 근데 맞는 말이야. 난 멋지니까. 나중에 같이 놀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면 더 많은 멋진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수업 시작됐어. 그리고 짐 싼 사람은 없겠지? 아, 맞다. 간식 안 되지? 그건 두고 봅시다. 치어리더라면 폼폼이 있어야죠. 새로운 루틴이니? 예, 우리 팀 파이팅! 저 발차기 좀 보아. 우후! 늦으면 안 되겠지? 아니면 배고프거나? 아, 전에 봤던 거야. 완전 지루해. 이 간식들 좀 봐. 맛있어 보이네. 잘 먹겠습니다. 히히, 완전 범죄야. 감자칩을 먹어볼게. 아삭바삭해. 참 친절하네. 이 감자칩 정말 맛있어. 맛있다고? 이건 내가 갖고 간다. 어? 야, 놔. 왜 이렇게 힘이 세? 안 돼. 과자 내놔. 어? 내가 버튼 눌러도 돼? 제발. 그래. 이거나 받아. 우와우, 내가 마술사라도 된 것 같아. 뭐야? 이게 뭐야? 마술사라고 하면서 나한테 달랑 사탕 하나만 주는 거야? 어떻게 고칠지 알 것 같다. 과학 시간이야. 그거 안전한 거야? 물론이지. 안 될 게 뭐 있어. 이 약품 몇 방울이 필요해. 휴, 아직은 안정적이야. 와, 너 미친 과학자 같아. 고마워. 이 주사기에 액체를 채울게.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눌러서 재미있어질 거야. 한 방울만 있으면 돼. 와, 된다. 난 천재야. 그게 좀 봐. 엄청나. 뭐야? 인생은 참 잔인할 수가 있다니까. 맛있게 먹어야지. 괜찮아. 부러워해도 돼. 싫어. 너무 달콤해. 진짜로 이거 먹어봐야 해. 됐어. 이거 내놔. 사탕을 엄청 크게 만들고 싶어. 이걸 얼마나 써야 해? 뭔 상관이야. 눈대중으로 해야지. 그래, 그 정도면 되겠어. 기억해. 너무 많이는 안 돼. 근데 세상에서 제일 큰 사탕을 만들 수도 있겠어. 우와, 엄청나. 사랑에 빠질 것 같아. 넌 내 거야. 와, 그럼 멋지겠는데? 오예, 큰 사탕 내놔. 제러드,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너나 그렇게 말하지. 이제 날 막을 수 없어. 봐, 내가 해냈어. 우와, 이것 좀 봐, 메디슨. 너만 천재가 아니라고. 너가 그걸 해냈다고? 불공평하잖아. 빨리 먹어보고 싶어. 잠깐, 맛이 이상한데. 잠깐만, 안에 뭔가 있어. 안 돼, 그럴 리가.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과학이 또 날 실망시켰어. 조금 미안해지네. 제러드, 사탕 나눠 먹자. 정말? 진심이야? 네가 좋아했으면 좋겠어. 근데 실험은 나한테 맡겨. 우와, 이것 좀 봐. 딱 내가 필요했던 거네. 냠냠. 와, 풍선이네. 알고 있었거든. 터뜨려보자. 안에 뭐가 있을지도 몰라. 좋은 생각이야. 끝났어? 기분 너무 좋아. 잠깐, 이거 돈이야? 말도 안 돼. 좋아, 네 차례야. 근데 어느 걸 터뜨릴까? 이거, 느낌이 좋아. 질기네. 이거나 받아. 이것도. 잘 되고 있나 봐. 난 너무 약해. 그치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머리핀 줄 수도 있는데. 금방 들어올게. 강도다. 오렌지 내놔. 야, 저 풍선들에게 누가 보스인지 보여줘야지. 오렌지로? 날 믿어. 이건 천연 풍선 터뜨리기야. 고마워. 터뜨릴 시간이야. 오렌지 즙을 짜서 풍선에 뿌릴게.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건 무슨 마법이야? 제러드, 봐. 벌레야? 자세히 봐야겠어. 응, 벌레 맞아. 엄마 살려줘. 괜찮아. 이젠 날 해칠 수 없어. 이제 너 해. 이번엔 뭘까? 뭔데? 눈알? 역겨워. 잠깐만, 진짜가 아닌 것 같아. 사탕이야. 확실해? 응, 확실히 사탕이야. 그리고 맛있어. 와, 대박이네. 난 이 풍선에 눈독을 들이고 있지. 터져라. 와우. 여긴 아무것도 없네. 속았다. 다음에 더 잘해봐. 못됐어. 지금 엄청 화난다. 오, 뭔가를 찾았어. 귀여워. 와우, 막대 사탕이야. 나한테 와. 너 뭐 하는 거야? 내가 분홍색이잖아, 기억 안 나? 됐어, 매니저 불러줘.
너도 좋아했을 텐데. 지금 너무 속상해. 아직 풍선이 하나 남았어. 어디로 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제러드? 너 괜찮아? 좀 내버려둬. 안녕 쌍둥이. 뭐 사실 기분 좋은데? 너 완전 어울려. 우와, 내 차례야. 좋아해. 와, 끝내준다. 감자칩이다. 오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누굴 짜증나게 했나? 메디스는 과자를 잔뜩 받았는데 난 이거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누가 설명 좀 해주라. 와, 감자칩 천국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맛인데 다 먹어야지. 그게 다야? 몰래 해야지. 다 보이는 거 알지? 시도해본 걸로 뭐라 하지 마. 빨리 끝내자. 미니칩인가? 없는 것보다 낫지.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잠깐 다시 해보자. 아직도 안 맞아. 이건 하루 종일 볼 수 있겠다. 왜 착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 거지? 진정해.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어. 내 핀셋을 써봐. 선물이야? 나한테? 자. 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완벽하게 된다. 열심히 한 대가가 있기를. 맛있어. 봐, 내가 될 거라고 했잖아. 잠깐, 뭐 좀 해보고 싶어. 메디슨이 뭐 하는 거지? 감자칩비를 내리게 하려고. 유후! 더 줘! 적당히 좀 하지. 다 떨어졌어. 뭔 상관이야. 그래도 맛있게 먹을 거야. 내 뱃속으로 들어가. 너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어? 뭐라고 있어? 지루할 틈이 없네. 봐주기가 힘드네. 난 편안하게 먹는 게 더 좋아. 요리사에게 찬사를 보내야겠군. 잠깐, 이건 감자칩이 아니잖아. 와, 미니 컨트롤러잖아. 이건 필요 없겠다. 장난해? 조심해야겠어. 너무 작아. 부수긴 싫은데. 뭐 하는 건지 알아보자. 우! 이건 재밌겠는데. 삐삐. 무슨 일이야? 그럴 줄 알았어. 너냐? 그래, 나야. 복수다. 그만해. 그러기 싫은데. 삐. 안 돼, 하지 마. 쇼타임이야. 안 돼. 왜, 제러드 왜? 아, 진짜 지저분하게 먹네. 이리네. 재미없어. 감자칩. 나 오늘 예쁘네. 마술 보여줄까? 어? 깜짝 놀랄걸? 봐, 굉장하지? 그래, 굉장해. 이제 나 좀 내버려 둘래? 알겠어, 재미없어. 봐, 그 모자 귀엽네. 안에 뭐가 들었는지 봐, 엄청 신비롭지? 그만하자. 근데 마술쇼는 음식이 더 재밌어. 껌, 맛있겠다. 빨리 먹어보고 싶어. 나도 맛있어 보여. 정신 차려, 제러드. 근데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이것 좀 봐. 입에 다 넣을 거야. 세계 기록일걸? 뭐 그런 비슷한 거. 이게 마지막 조각이야. 짜잔! 어때? 토할 것 같아. 어우, 좋은 말만 해주네. 적어도 행복해하네. 친구를 새로 사귀어야겠다. 최선을 다했는데. 더 중요하게 할 일이 있어. 케빈한테 전화해야 해. 잠깐만. 이거 여드름이야. 안 돼, 이건 재앙이야.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순 없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잠깐, 고칠 수 있을지도 몰라. 시도해볼 만해. 껌을 이 그릇에 넣을게. 그리고 탄산음료를 좀 넣을게. 그거면 충분해. 이제 섞을게. 메디슨? 보글보글 섞여라. 이게 모든 여드름 문제에 대한 해답이야. 다음으로 믹서기가 필요해. 혼합물을 부어 넣을게. 이제 특별 재료를 넣을 차례야. 이러면 액체에서 젤로 바뀌지. 뚜껑은 닫아줘. 엉망으로 만들고 싶진 않아. 돈다. 와, 흥미로운데? 됐다. 이 특별한 템플릿에 부어야 해. 액체를 다 부어. 굳을 때까지 기다려.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 정도면 충분해. 조심스럽게 떼어낼게. 나만의 마스크야. 진정이 되고 있어. 까꿍. 으. 하, 그럴 줄 알았어.
효과가 있나 보자. 아, 얼굴이 환해졌어. 여드름도 사라졌어. 저건 내 꿈에 나오겠다. 나 어때? 아름다워.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 응. 그럼 이따가 뭐 할 거야? 제일 좋았던 음식은 뭔가요? 아래 댓글에 알려주세요.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는 걸 잊지 마시고 이런 맛있는 영상을 더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응? 벌써 아침이야? 아, 푹 잤다. 늦겠어. X를 얻으려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업이 20분 전에 시작되었는데 너무 늦었잖아.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더 이상 변명하지 마. 뿌리지 말고 말씀하세요. 으흑, 말도 안 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눈에 띄지 않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행운을 빌어줘. 난 신경 쓰지 마요. 그냥 지나갈게요. 말도 안 돼. 저거 뭘이야? 쟤 뭐 하는 거야? 쉿, 엿보지 마. 자리에 앉아야 해. 그만 쳐다봐 얘들아. 어디 보자. 잠깐만. 멀리? 멀리? 여기 있니? 이상하네. 학교를 절대 결석한 적이 없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여기 있어요. 문제를 풀고 싶었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어? 주먹 인사할게요. 좋았어. 그리고 넌 엉덩이. 대박. 헤이즐 하이파이브. 잘했어. 하나 주세요. 들어와. 난 우리 애들이 좋아. 뭘 기다려? 제발 사탕 말고, 제발 사탕 말고. 아, 이런. 방금 샀는데. 이제 앉아. 가. 너 돌려. 네, 여기요. 너무 긴장돼요.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응, 좋은 아침이 될 거야. 어디 보자. 그럼 이제 그 부채는 내 것이 된 것 같네. 진심이에요? 아, 여기 있어요. 고마워. 정말 마음에 들어. 가. 아, 난 정말 운이 좋아. 더 빨리 흔들어 줄래?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면 더 많은 멋진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나요? 아, 어떤 너희들이니? 이게 오늘 배울 건지 모르겠네. 끔찍하네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좋았어. 일주일 내내 이 순간을 기다렸어. 가자, 놀아보자. 얘들아, 수다는 그만. 게임을 하고 싶다고, 어? 아, 네. 아니, 너희는 이걸 쓰게 될 거야. 저거 진짜 콧물이에요? 으잇, 역겨워요. 잠깐만, 이제 앉아. 그리고 그 코를 비워. 알았어요. 이거 너무 지저분한데. 내 건 아픈 것 같아. 맞아, 내 것도 부비동염에 걸린 것 같아. 으악, 끈적거려. 야, 너희들 표정 봐. 어쨌든 다시 게임으로 돌아가서. 이거 정말 재미있을 거야. 어? 어, 그래? 이거나 받아라. 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이거나 받아. 쟤들 웃고 있는 거야? 잠깐만요. 좋은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어요. 짜잔! 재밌을 거예요. 게임하고 싶니? 여기 있어. 알겠어요. 멋진데요? 이거 굉장한데요? 야, 열기가 뜨거운데? 흥! 잡았다. 앉아봐. 시험 치는 날이야. 이런... 공부를 전혀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시무룩해? 재밌을 거야. 와, 저것 좀 봐. 저 하고 싶어요. 어디 보자. 몰리 어떠니? 저요? 알았어요. 넌 할 수 있어. 해봐. 좋아요. 어, 이런. 아니요에 도착할 것 같아요. 아니네. 아니요. 아주 좋아, 몰리. 잘했어. 오늘은 시험 안 친다. 결정되었습니다, 여러분. 테스트가 공식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좋지? 네! 최고의 하루예요. 우후! 이 시험 너무 어렵다. 가슴이 두근거려. 껌이 필요해. 사탕은 안 돼. 기억 안 나? 아, 이런. 여기선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 아, 헤이즐이 답을 다 썼네. 좋아, 5번 풀었네. 좋아. 자기 시험지만 봐. 이 나쁜 사기꾼. 미안해요. 알았죠? 혼나야겠어.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지? 안 돼요. 이것만 빼고요. 이 초콜릿 가격 정말 세네. 이봐, 해볼까? 마스크 쓰고. 단 게 너무 먹고 싶어. 좋아, 많이 챙겨야지. 여기 안 보고 있지? 다 됐어? 어? 쟤네들 내 초콜릿 들고 가는 거야? 도둑이야! 아휴, 큰일 날 뻔했어. 이제 힘들게 구한 걸 즐겨야지. 그건 안 되지. 도둑질을 후회하게 될 거야. 사라져라! 초콜릿 챌린지 시간이야. 어? 잠깐만 있어봐. 으악! 챌린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나 먼저? 아니야, 나 먼저. 한번 해봐. 내 엄지의 힘을 보여주지. 짜잔! 이거 진짜는 아니겠지? 난 해골은 정말 소름 끼쳐. 보들갑 떨지 마. 진짜 아니야. 어, 그럼 다행이고. 나 예쁘다고 말해줘. 그냥 농담이었어. 그렇다면 내 거는? 초콜릿 해골. 정말 커. 게다가 다 내 거야. 정말 맛있어. 내가 한 입 먹어도 괜찮죠, 아저씨? 너무 세게 깨물지 마. 그냥 잘라서 먹어야겠다. 맞아, 초콜릿이 확실해. 게다가 맛있는 초콜릿이야. 나도 한 입 먹어도 돼? 나랑 안 나눠 먹을 거야? 나 정말 심심해. 둘이 정말 닮았네. 내가 맛을 볼 수 없다는 게 실망이야. 아하! 좋은 생각이 있어. 어? 세상에! 죽었잖아! 나오미가 죽어버렸어! 도대체 얼마 동안이나 먹은 거야? 어, 나오미. 하! 내 해골이 쓸모가 있었어. 어, 삐지지 마. 난 널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좋았어. 누가 먼저? 초콜릿 안경? 이런 건 저는 본 적이 없는데. 하지만 정말 근사해. 괜찮은데? 초콜릿 냄새가 여기까지 나. 그럼 내 거는? 초콜릿은 안 보이네. 하지만 정말 멋진 안경이야. 우와, 모든 게 달라 보여.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아. 여기 있구나, 손. 그런데 저기 저건 뭐지? 토마스, 도대체 무슨 일이야? 토마스! 야! 나만 빼놓지 마! 현실로 좀 돌아와! 그건 진짜가 아니라고, 친구! 어휴... 이봐! 아, 알았다! 뭐야? 이 안경 꽤 멋진걸? 벗기 싫어한 게 당연해. 어? 저건 뭐지? 우와! 잡았다! 야, 내 안경 돌려줘.
이런, 네가 망가뜨렸어. 이래서 너한테 뭘 안 주는 거야. 미안해. 어디 보자. 맞아. 정말 망가졌어. 자, 이거 가져. 정말 속상한가 보네. 내가 가진 건 이것뿐인데. 이걸 나눠 먹어야지. 배고프니? 나랑 나눠 먹자. 이 안경은 깨져도 되는 거네. 이거 정말 맛있어. 나 먼저? 좋았어. 불고기? 난 생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잠깐만, 이건 진짜가 아니잖아? 맛있는 밀크 초콜릿이야. 이건 정말 예상 못했는데. 이거 진짜 물고기 맞지? 초콜릿하고는 거리가 멀잖아. 이번 라운드는 재미없어. 우와, 정말 아름다워. 이 물고기 커지는 것 좀 봐. 바뀌고 있어. 안녕 토마스, 난 마법의 금붕어야. 소원을 빌어도 돼? 나 배가 고픈데. 저 초콜릿 좀 봐. 나도 제가 가진 초콜릿을 원해. 그래, 분부대로 하죠. 이거 정말 근사하다. 이 작은 것부터 먹어야지. 이거 정말 신난다. 안녕, 달콤한 초콜릿. 토마스, 그거 어디서 났어? 이거 내놔. 네가 소원 들어주는 거야? 네 소원은 뭐야, 나오미? 더 많은 초콜릿이지. 내 접시에 말이야. 분부대로 하죠. 좋았어. 너만 운이 좋은 게 아니라고. 이거 100만 개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뭐야, 너 더 있어? 하, 안 돼. 나도 더 줘. 아니야, 나 그냥 이 정도로 해두자. 나중에 봐. 야, 이리 줘. 토마스? 어디 간 거야? 이건 전혀 예상 못했는데. 나 여기서 내보내줘. 히히, 물맛이 어때, 토마스? 네가 직접 맛을 봐, 나오미. 얼른 시작해보자. 정말 반짝거려. 이런 건 본 적이 없어. 으악! 제발! 어휴, 움직여라, 좀! 으악! 소용없어. 힘이 다 빠졌어. 좋아. 이거 진짜 맞지? 우와, 근사해. 정말 멋지다. 완전 금으로 휩싸였어. 내 거는 뭔지 궁금하네. 확실히 금은 아니야. 그래도 초콜릿은 좋아. 이거 정말 크다. 냄새는 꽤 좋네. 금은 별로 맛이 좋지 않지. 하지만 이걸로는 부자가 될 수 없어. 정말 반짝거려. 이봐, 나 좀 주면 안 돼? 싫어, 이건 다 내 거야. 그러면 바꿀까? 어, 그래. 다시 물릴 게 없다. 좋아, 이거 공정한 거래 맞지? 잘 먹겠습니다. 으악, 정말 아파. 이거 내 입에서 나온 거야? 맛있다. 어, 안 돼. 내 멋진 금 재킷. 절대 바꾸는 게 아니었어. 이번 라운드는 망했어. 이번에는 같이 알아볼까? 이게 뭐지? 초콜릿? 이왕 얻은 거니까 할 수 없지. 잠깐, 흔들면 뭔가 달라질지도 몰라. 글쎄, 나는 그냥 내 거에 집중할래. 그런데 찍어 먹을 게 있으면 좋겠어. 초콜릿을 초콜릿에 찍어 먹으면 더 맛있지. 우, 잘 녹았어. 이거 정말 맛있겠다. 좋아, 거의 다 됐어. 너 괜찮은 거야, 토마스?
내가 칩 파티에 동참해도 될까? 난 평범한 감자칩이 더 좋아. 그리고 매운 치즈를 찍어 먹을 거야. 얼른 먹어봐야지. 오, 좋았어. 너무 부드러워. 정말 맛있어. 네 거는 어때, 토마스? 이런, 완전히 초콜릿에 정신이 팔렸네. 제 주위를 끌려면 뭔가 화끈한 게 필요하겠어. 핫소스랑 초콜릿은 잘 어울리지? 몇 방울이면 충분할 거야. 한번 더 찍어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 그런데 날씨가 더워졌나? 아니면 내 입에 불이 난 거야? 잠깐, 정말 도움이 필요한가 봐. 기다려, 내가 얼른 도와줄게. 움직이지 마. 불은 다 꺼진 것 같아.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었네. 정말 미안해, 친구. 아, 너무 귀여운데? 어떤 게 케이크 같아? 와, 진짜 감쪽 같다. 맛있겠지? 그렇게 맛있지는 않네. 혹시 발에 맞을까? 거기서 뭐해, 니? 딱 맞네. 항상 빨간 신발이 갖고 싶었는데. 짜잔! 어때? 꽤 잘 어울리지? 나쁘지 않네.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봐야지. 한 스푼 떠볼까? 우와, 진짜 쫀득하다. 여기 또 뭐가 있지? 이 안에 케이크가 이렇게나 많다고? 끝이 안 보여. 신발 케이크 진짜 맛있다. 혹시 이게 발 맛인 건가? 됐다, 다 탔어. 그럼 신발이 맞는지 한번 볼까? 어때? 괜찮아, 보고 싶어 하니? 진짜 귀엽지? 좀 이상한데? 넌 패션이 뭔지도 모르잖아. 배가 고프네. 이거 맛있으려나? 그거 방금까지 신고 있었잖아. 신경 안 써. 어쨌든 먹을 건 먹어야지. 꽤 맛있네, 이거. 아직도 배고파? 야, 나중에 보자. 좋아, 사물함에 잠깐 들러야겠다. 이 바보 같은 열쇠는 왜 안 되는 거야? 뭐, 저게 뭐야?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싫다고. 아, 나 잡으러 온다. 상자 괴물, 복도에 상자 괴물이 있어. 아, 나 죽기엔 너무 젊어. 이거 너무 쉽네. 세계사는 인생에 중요해요. 이 짤 굉장하네. 공유해야겠다. 누가 집중을 안 하고 있네. 그건 참을 수 없지. 조이, 폰 내놔. 모두들 규칙 알지? 수업 중에 폰 금진 거. 그래서 내가 말했지? 잠깐, 뭐지 지금? 방금 쟤한테서 폰 압수해왔는데? 내가 폰은 안 된다 했지? 좋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조이, 나 참을 만큼 참았다. 규칙 안 지킨 벌 받을 차례야. 내 계획이 먹혔어.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폰을 따라 모양을 도려낸 거였죠. 그런 다음 글루건 차례였죠. 가위가 잘 붙어있는지 확인했고요. 물론 금을 약간 만들어야 했죠. 최대한 진짜처럼 보이게 하고 싶었어요. 여긴 이 폰, 조이. 깨달은 바가 있길 바란다. 다음번엔 수업 시간에 집중하겠지? 내 불쌍한 폰. 야, 잠깐만.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거 가짜네. 날 속이셨어. 사실 꽤 좋은 장난이었어. 또 다른 멋진 영상을 볼 준비 됐나요? 자, 빨강 대 파랑 챌린지입니다. 어느 쪽을 고르겠어요? 이 멋진 달걀들 좀 봐. 안에 초콜릿이 들어있을까? 알아보자. 달걀이 더 있어. 와, 이거 맛있겠다. 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난 초콜릿을 좋아했었지만 우리 달걀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시합하자. 글쎄, 난 좀 무서워서 그래? 해보자. 좋아, 어디 해보지 뭐. 시작. 와, 쟤 진짜 열심히 하네. 따라잡아야지. 달걀, 조금 더. 시간이 없어, 빨리. 거의 다 됐어. 그냥 다 밀어 넣어버리자. 끝났어. 내가 이기고 있을걸? 잠깐만, 그걸 다 먹었다고? 이상해. 대체 너 괜찮아? 너 좀 달라 보여. 이번엔 뭘지 궁금하네? 오. 안녕? 아무도 없나요? 열어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자. 멋지다! 장난감 비행기야! 퓽퓽! 나도 받았어! 윙! 이거 너무 재미있다! 조심해! 어린애 깎기는. 잠깐! 이게 뭐야? 맛있다. 이거 너무 맛있어. 잠깐, 나 기분이 이상해. 세라? 어디 갔지? 여기 아래야. 뭐? 세라? 나 좀 봐. 나 작아졌어. 세상에. 놀라운 생각이 났어. 내 비행기를 날려줘. 나 날고 싶어. 알겠어. 이륙할 준비해. 3, 2, 1. 와, 진짜로 날고 있어. 아직도 계속 가네. 어? 안녕하세요, 지구인들. 싸우려고 온 게 아닙니다. 선물도 있어요. 여기. 받기 싫어. 제발, 함정이 아니에요. 당신을 납치하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약속해요. 알겠어. 이거 정말 평범하네. 이제 제 우주선으로 돌아가야 해요. 오늘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이 선물 열어봐야겠다. 제발 끔찍한 것만 아니길. 오, 이거 예쁘다. 세라, 멋져 보이네. 쪽지도 있어. 나도 기뻐, 세라. 진정한 사랑이네. 이번엔 뭐가 있는지 궁금해. 누가 먼저 할지 해볼까? 그거 좋지. 넌 할 수 있어, 세라. 내가 이겼어. 우후, 이건... 끔찍하네. 초콜릿 꽃이야? 나 이거 못 먹어. 하하, 배가 고프길 바라. 하하, 네 거 열어봐. 어? 이건 더 큰 초콜릿 꽃이네. 나 이 게임 싫어. 난 엄청 재밌는데 왜? 내게 생각이 있어. 이게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 자, 간다. 내가 틀렸어. 이거 완전 나빠. 너 더워? 아니야, 그냥 장난친 거야. 맛있다. 이거 하루 종일 먹을 수도 있겠어. 그렇게 나쁘진 않겠지. 매워. 진짜 먹다니 대박이다. 물, 물, 물. 기분 진짜 좋아졌어. 그냥 좀 시키면 되는 거였네. 이제 손 내봐. 한 개. 난 두 개 할래. 손 펴봐. 안 돼. 좋았어. 내가 이겼다. 그
그럼 난 이 달걀을 열어볼게. 오, 탄산음료. 너무 신난다. 와! 이거 너무 맛있어 보여. 이거 봐, 질순아. 나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있네. 빨리 먹어보고 싶다. 잘한다. 자, 시합하자. 이걸로. 어, 그거 좋지. 준비됐어? 음료수 먼저 받은 사람이 이거 가지는 거야. 와, 이거 정말 신난다. 좋아, 준비됐어? 3, 2, 1, 시작! 어서, 이거 너무 어려워. 누가 물 쏟으면 너무 안타깝겠지. 야, 내 휴지! 뭐야? 이란. 그리고 맛있는 음료수는 내가 받았네. 우, 내가 이겼다. 하지만... 내놔. 살이나 쪄라. 빨리 먹어보고 싶다. 쟨 진짜 사기꾼이야. 복수할 거야. 하지만 어떡해? 오, 이거 냄새 끝내주네. 그리고 너무 맛있어 보여. 이렇게 큰 초콜릿은 처음 봐. 와, 어디부터 먼저 먹을까? 나 이거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천국의 맛이야. 너무 불공평해. 한 조각 먹을래? 너나 먹어. 어서, 진심이야. 알겠어, 그럼. 고마워. 건배. 또 다른 음식 챌린지였으면 좋겠어. 어? 비었어. 여기 아무것도 없어. 적어도 예쁜 모자는 받았네. 우리 이제 어쩌지? 숙녀분들, 다음 챌린지입니다. 아이스크림을 상자 안에 있는 그릇에 담그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먹어요. 저 남자 귀엽다. 나 아이스크림 좋아하는데. 이거 좋은 챌린지야. 잠깐! 나 먼저야. 제발 나쁜 것만 아니길. 나 안 볼게. 행운을 빌어. 어느 쪽? 왼쪽? 오른쪽? 이거 너무 어려워. 좋아, 나 간다. 이게 뭐야? 크림? 맛있어. 네 차례야. 그거 크림이야? 우와, 내 간식 빨리 먹고 싶다. 잠깐, 제가 크림을 받았다면 난 더 좋은 게 나올지도 몰라. 난 이쪽 해봐야겠어. 머스타드? 완전 잘못 골랐네. 운도 없지. 보기보다 맛있을지도 몰라. 아니야, 외관도 냄새도 역겨워. 진짜 먹어야 되나? 크림인 척한 걸 먹어볼까? 이거 너무 역겨워. 저걸 먹다니 믿기지 않아. 웩웩, 아직도 맛이 나. 오늘 진짜 최악의 날이야. 야, 우리 숨바꼭질 하자. 눈 감아봐. 이 달걀을 어디에 둬야 할까? 알겠다, 여기면 절대 못 찾을 거야. 비밀이에요. 좋아, 달걀 찾아봐. 그게 여기 있나? 아니네. 아하, 여기 있네. 냄비에. 잘했어. 예이, 잘했어. 이제 내가 달걀을 숨길 차례야. 보지 마세요. 어디로 갔지? 어디에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황당하지? 데이트하는데 엄마를 데리고 나오다니. 음료? 어? 저게 뭐지? 으악! 쥐다! 으악! 조심해요! 뭐야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우와! 이거 대단한데? 무슨 일이야? 내게 생각이 있어. 누가 먼저 할까요? 어, 너네. 좋아! 너무 신나! 오, 이거 맛있겠다. 잠깐만, 내가 뭐 해볼게. 너 그거 불 줄 아는구나? 와,
멋지다. 내 입까지 오게 해봐. 솔로 타임이야. 계속해. 우와, 해냈어. 낫게 하지. 좋아, 내 차례야. 우와, 왕관이야. 항상 공주가 되고 싶었는데. 왕자님은 어딨지? 너 그거 먹을 거야? 당연하지. 맛있네. 근데 기분이 이상해. 말도 안 돼. 내 꿈이 이뤄지고 있어. 드레스 멋지다. 그치? 잠깐만. 이 립스틱 너무 좋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거 너무 신나네. 티아라? 이거 보여? 잘 어울려. 다 먹어버려야지. 천천히 먹어. 너 거울 좀 봐야겠다. 이게 뭐야? 오! 맛있어. 그래, 참 이상하네. 하나 먹을래? 야, 가위바위보? 우후, 내가 이겼어. 자, 간다. 엄청 큰 하트네. 맛있었으면 좋겠다. 오, 너무 가벼운데? 진짜 맛있어. 마음에 들어. 좋아, 내 차례야. 오, 조그만 하트야. 너무 귀여워. 잠깐만. 이거 흥미롭네. 쟨 너무 멋져. 시도는 해봐야지. 준비, 조준, 발사. 뭐였지? 아슬아슬했는데. 이번엔 느낌이야. 다음엔 알겠어. 조심해. 과학이 이렇게 재미있을 줄이야. 좋아, 마지막 하트야. 날 실망시키지 마. 안 돼. 괜찮아. 내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자, 이거 해봐. 진짜? 고마워, 친구야. 자, 간다. 아야! 안녕. 나의 사랑, 내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해. 잠깐, 너 말고. 쟤? 뭐? 아니야, 넌 나랑 사랑에 빠져야 돼. 그럴 일은 없을걸. 뭐, 남자가 무슨 소용? 그러게. 야, 이거 내 거야. 넌 네 거 있잖아. 좋아. 아하, 풍선껌. 너무 부럽다. 내 거 한번 봐야지. 풍선껌이 많네. 불공평해. 어떡해, 하지만. 미안, 먹느라 바빠서. 차라리 이게 낫네. 나눠 먹으면 덧나나? 됐어, 난 내 거 먹을래. 분명 저것만큼 맛있을걸. 사실 맛 있어. 오, 좋은 생각이 났어. 이걸 돌돌 말면. 입 같아. 와, 너 뭐 하는 거야? 두고 봐, 거의 다 됐어. 자, 어때? 인상적이지? 거대한 풍선껌 공이야. 나도 봐도 돼? 더 좋은 생각이 있어. 뭐? 안 돼, 하지 마, 제발. 스트라이크. 왜 그랬어? 너 이리 와. 잠깐, 나 먼저. 응? 와, 이것 봐, 지팡이 같네. 우와, 나도 하나 있어. 반짝반짝하네. 맛있었으면 좋겠다. 어? 큰일 났다. 무슨 일이야? 괜찮아? 치과에 가야겠는데. 안 좋아 보이네. 좀 우스꽝스러워. 내 이빨! 진짜 웃기다. 그치? 진짜 웃겨. 나도 한번 해봐야겠어. 하지만 이 망치를 쓸 거야. 뭐, 스트레스도 풀고. 이건 운동이야. 재밌었다. 조심. 와, 이것 봐, 멋진 반지야. 엄청나네. 부럽다. 너도 해줄게. 그냥 맡겨봐. 짜잔, 이 보석들 좀 봐.
어, 반지가 아니잖아. 어서 이해해봐. 와, 고급져. 100만 달러짜리 미소네. 준비됐어? 시작! 와, 너무 많다. 이거 먼저 먹어야지. 이것도 맛있네. 오, 빨대. 오, 좋은 생각이 있어. 야! 뭐? 나 먹고 있잖아. 칵테일 만들자. 좋은 생각인데? 뭘 넣을까? 전부다. 들어가라. 정말 맛있을 거야. 이 사탕 좀 뿌려주고. 이제 탄산음료를 빨리 먹어보고 싶어. 이 색 좀 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 완벽해. 좋아, 내 차례야. 이것도 조금. 이게 풍미를 더할 거야. 좀만 더. 이거면 충분해. 이걸 넣어야지. 이거면 될 거야. 탄산음료도. 와, 상큼해 보이네. 좋아, 거의 다 된 것 같아. 짠! 이거 진짜 맛있어. 내 음료수 굉장해. 바꿔볼래? 너무 파랗네. 맛있어. 와. 고마워. 네 것도 마셔볼래? 어, 안 돼. 너무하네. 교훈을 좀 줘야겠군. 가자, 작은 개구리. 방금 뭐였지? 아무것도 없네. 으아! 효과 있네. 어? 안 움직이네. 재미도 있다. 뽀뽀라도 해줄까 보다. 동화에선 되던데. 뭔가 일어나고 있어. 이건 예상 못했네. 아가씨. 와, 멋지게 되라. 체크메이트, 나 먼저야. 오, 립스틱. 마침 필요했는데. 색도 완벽해. 발라봐야지. 어때? 잠깐, 이 냄새나? 초콜릿인 것 같아. 맞네, 엄청 엄청 맛있어. 와, 이제 내 차례? 어, 작은 구름들이네. 냄새 좋다. 너무 가벼워. 맛있어? 잠깐, 내게 생각이 있어. 우리 네 구름에 그림 좀 그려볼까? 좋은 생각이야. 완전 효과 있을걸. 정말 맛있을 거야. 자. 오, 봐. 안 돼, 좋은 생각이 아니었나 본데. 나 잡아줘, 무서워. 아, 사탕. 역대 최고의 우박이야. 우산 따윈 필요 없어. 얼른 먹자. 좋은 아침 여러분. 배울 준비 됐기를 바래요. 해봅시다. 어, 필기해야겠다. 빠뜨리는 거 없이 잘 적어야겠어. 그래서 이 방정식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떻게 된 거야? 눈 깜짝할 사이에. 어떻게 저렇게 빨리 쓰시지? 빨리 베껴 써야겠어. 좋아, 모두들 이해했다니 기쁘군. 이제 칠판 닦을게요. 안 돼, 잠깐만요. 먼저 사진을 찍어야겠어. 아, 좋아. 숙제는 이 방정식을 따라서 풀도록 하세요. 수업 끝. 그걸 하나도 못 받아 적었다니 믿을 수 없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대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좋아. 내 책상까지 가야겠어. 지금이 고대 시대지. 이런 속도는 우리 아무것도 못 배울걸? 저 선생님 멈춘 거야? 저기요, 선생님. 진달래 물 주는 건 잊으면 안 되지. 어?
여긴 어디지? 아 그래, 교실이었지. 좋아, 내가 어디까지 했더라? 아 맞아, 학생 여러분에게 역사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지. 내 기억이 맞는다면 고대 역사였지. 드디어 뭔가를 배우는 것 같네. 7장부터 읽을게요. 으흠. 아 선생님? 아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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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돌아가신 것 같아. 도움이 필요해. 좋아, 어디까지 했지? 괜찮으시네. 다행이다. 괜찮으셔서 정말 기쁘다. 다시 고대 시대로. 좋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거기 멈추세요. 넘겨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입을 벌려봐요. 알았어요. 생각했던 대로네요. 이건 가져갈게요. 컨닝은 금지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들어가세요. 다음은 너? 전 아무것도 없어요. 귀 뒤에 그건 뭐죠? 어떻게 보셨죠? 좋아요, 가져가요. 날 속일 순 없어요. 제가 일을 너무 잘하거든요. 전 부정행위가 싫어요. 좋아요, 여러분. 무슨 일이죠? 그만 말하세요. 여기서 나가세요. 빨리 도망가. 가가. 그리고 너? 안 돼. 시험 시간입니다. 가자. 좋네요. 얘들아, 어디 가니? 이상하네요. 확인해야겠어요. 모든 게 괜찮나요? 특별히 어렵게 만들었어요. 행운을 빌게요. 낙제할 것 같아요. 제가 도울 수 있다면요. 안녕하세요. 전 신경 쓰지 마세요. 선생님 도움이 필요해요. 너무 가까워요. 뭐 하는 거죠? 비켜줄래요? 잠깐만요. 답이에요. 정말 굉장해요. A 받을게요.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가볼게요. 좋아, 시간 다 됐어요. 끝났어요. F를 받을 준비가 되셨나요? 잠깐만요. 어떻게 했죠? 놀랐어요. 그거 좋은 일인가요? A 플러스. 운이 좋았군요. 응? 벌써 아침이야? 아, 푹 잤다. 늦겠어. X를 얻으려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업이 20분 전에 시작되었는데 너무 늦었잖아.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더 이상 변명하지 마. 뿌리지 말고 말씀하세요. 말도 안 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눈에 띄지 않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행운을 빌어줘. 난 신경 쓰지 마요. 그냥 지나갈게요. 말도 안 돼. 저거 몰리야? 쟤 뭐 하는 거야? 엿보지 마. 자리에 앉아야 해. 그만 쳐다봐 얘들아. 어디 보자. 잠깐만. 몰리? 몰리? 여기 있니? 이상하네. 학교를 절대 결석한 적이 없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여기 있어요. 문제를 풀고 싶었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주먹 인사할게요. 좋았어. 그리고 넌 엉덩이. 대박. 헤이즐 하이파이브. 잘했어. 하나 주세요. 들어와. 난 우리 애들이 좋아. 뭘 기다려? 제발 사탕 말고, 제발 사탕 말고. 이런. 방금 샀는데. 이제 앉아. 가. 너 돌려. 네, 여기요. 너무 긴장돼요.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응, 좋은 아침이 될 거야. 어디 보자. 그럼 이제 그 부채는 내 것이 된 것 같네.
진심이에요? 아, 여기 있어요. 고마워. 정말 마음에 들어. 가. 아, 난 정말 운이 좋아. 더 빨리 흔들어줄래? 그래서 저자는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고, 아, 속이 울렁거려요. 간식이 필요해요. 저 소린 뭐죠? 어, 음식 좀 먹을래? 고마워요 선생님. 기대가 됩니다. 계속 갑시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 냄새 나요? 거기서 기다리세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음식물 반입 금지예요. 규칙을 알잖아요. 이건 내가 갖고 갈게요. 그리고 즐길게요. 맛있네요. 정말 좋았어요. 또 만나요. 남은 건 양상추 한 조각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보단 낫죠. 저기, 이리 올라와요. 네, 무슨 일이에요? 줄 게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게 맞나요? 압수된 모든 간식이에요. 마음에 들어 할 것 같은데요. 우와, 어디 봐요. 감사합니다. 맛있어 보여요. 우와, 생각보다 괜찮아요. 씹는 소리가 들립니다. 계산기일 뿐이에요. 수학은 어렵네요. 제가 틀렸던 것 같네요. 시험날이에요. 이건 같이 열어보자. 준비됐어? 해보자. 어, 봐. 골드바야. 우리 부자다. 아마도. 이 중 하나는 가짜겠지, 그치? 아니면 살짝 핥아볼 수도. 이게 가짜인가? 좋아. 얼굴에 가까이 대봐야겠다. 에, 모르겠어. 한 입 먹어보고 봐야겠어. 어, 안 돼. 이걸 먹으려고 한 게 아닌데. 아, 어, 그렇다면 내 걸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이지. 아, 어, 좋아. 정말 맛있는 골드바네. 내 입! 아야, 나 어쩌지? 어? 그래, 미안해. 그거 심하네. 근데 내 케이크 완전 맛있어. 먹는 걸 못 멈추겠어. 야, 근데 잠깐만. 내가 부자란 걸 알았어. 어, 완전 그러네. 내 현생 리모컨을 챙겨오길 잘했다. 잠시 멈춰야지. 자, 됐다. 그리고 이건 그냥 갖고 갈게. 이런. 어디 보자. 이걸 어디에 숨길까? 베개 비치면 될 거야. 이제 보니 내가 부자였네. 이제 다시 내 케이크도 먹을 수 있어. 오, 잠깐. 재생 버튼을 눌러야지. 야, 내 봐. 내 골드바 어떻게 된 거야? 어, 내 거 갖고 싶어? 이거 꽤 좋아. 아니, 싫은데. 이빨 없이 이걸 어떻게 먹어? 뭐 좋아, 그럼. 오늘 최악이야. 새 이빨을 사려고 했는데. 아, 이 수업은 지루해. 30페이지에서 다음을 확인할 수. 잠깐만. 야! 어? 먹을래? 좋은 것 같은데. 배고파 죽겠어. 나도. 오예. 이번에는 잠시만. 간식? 얘들아, 이건 아니지. 그 쓰레기는 여기서 치워. 아, 이런. 정말 아까워. 한 입도 못 먹었어. 여기 있기 싫다. 진짜. 자업자득이야. 하지만 난 다른 규칙을 따르지. 내가 규칙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완벽해. 아무튼 다들 다시 공부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면 더 많은 멋진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응? 벌써 아침이야? 아, 푹 잤다. 늦겠어. 엑스를 얻으려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업이 20분 전에 시작되었는데 너무 늦었잖아.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더 이상 변명하지 마. 뿌리지 말고 말씀하세요. 으흐, 말도 안 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눈에 띄지 않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행운을 빌어줘. 난 신경 쓰지 마요. 그냥 지나갈게요. 말도 안 돼. 저거 몰리야? 쟤 뭐 하는 거야? 쉿, 옆보지 마. 자리에 앉아야 해. 그만 쳐다봐 얘들아. 어디 보자. 잠깐만. 몰리? 몰리? 여기 있니? 이상하네. 학교를 절대 결석한 적이 없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여기 있어요.
문제를 풀고 싶었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어? 주먹 인사할게요. 좋았어. 그리고 넌 엉덩이 대박. 헤이즐 하이파이브. 잘했어. 하나 주세요. 들어와. 난 우리 애들이 좋아. 뭘 기다려? 제발 사탕 말고, 제발 사탕 말고. 아, 이런. 방금 샀는데. 이제 앉아. 가. 너 돌려. 네, 여기요. 너무 긴장돼요.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응, 좋은 아침이 될 거야. 어디 보자. 그럼 이제 그 부채는 내 것이 된 것 같네. 진심이에요? 아, 여기 있어요. 고마워. 정말 마음에 들어. 가. 아, 난 정말 운이 좋아. 더 빨리 흔들어 줄래? 맛있는 라면. 너무 맛있어. 안녕, 올리비아. 그거 맛있어 보이긴 하네. 누군가 여기에 장난을 치면 정말 안타깝겠어. 멈출 수가 없네. 잠깐만. 이건 라면이 아니잖아. 하, 내가 장난친 거야. 뭐라고? 이건 너무 불공평해. 우와, 여기가 어디지? 이게 재밌을 것 같아서. 시작해보자. 좋아. 오, 저것 좀 봐. 면이야. 어? 이거 실망스럽네. 더 나은 걸 기대했는데. 넌 뭐 받았어? 모르겠어. 근데 좋아 보여. 그럼 열어볼 거야? 자, 간다. 잠깐만, 이게 뭐야? 너무 혼란스러워. 이건 판지 한 장이네? 이거 무슨 농담인가? 난 이 포장지가 마음에 드네. 유니콘이 그려져 있어. 좀 귀엽네. 잠깐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이걸 봐. 먼저 면을 열어볼게. 그런 다음 주황색 식용색소 몇 방울을 떨어뜨려. 여기는 빨간색을 쓸게. 파란색으로 마무리할게. 단단히 닫아줘. 그리고 한번 흔들어줘. 흥, 저것 좀 봐. 이 정도면 충분히 흔들렸을 거야. 와우, 정말 멋져. 다 먹어볼게. 포크에 무지개가 뜬 것 같아. 한번 먹어볼게. 정말 맛있어. 잠깐만. 우와, 너 이거 보여? 정말 놀라워. 난 어떻게 해야 하지? 잠깐만, 알겠다. 예술적으로 해볼 시간이야. 골판지에 주전자를 그릴게. 이제 펜으로 따라 그려줘. 윤곽선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 이건 꽤 쉬워. 자, 괜찮아 보이네. 다음 잘라낼게. 완벽해. 뜨거운 물을 가져왔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더 필요해. 라면이 필요해. 이것 좀 봐. 거대한 라면 한 그릇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뜨거운 물을 넣어야겠어. 상상력이 대단하네. 이제 기다려야 해.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준비된 것 같아. 먹어야지. 하지만 포크가 필요해. 해보자. 뭐 있어? 면이 나오고 있어. 와우, 정말 멋지다. 그리고 다 내 거야. 아야, 너무 뜨거워. 입에 화상을 입었어. 안 돼, 이거 안 좋은데. 어떻게 해야지? 괜찮아, 진짜가 아니잖아. 어, 맞다. 그걸 어떻게 잊어. 적어도 내 건 먹을 수 있어. 넌 그냥 부러운 거지. 어, 우리 뭘 입고 있는 거지? 우리가 요리사야? 아, 피자야. 이거 진짜 재밌을 것 같아. 너무 행복해. 나 피자 좋아해. 이건 별로 맛없어 보여. 내 피자를 확인해 볼게. 아, 제발. 이건 피자가 아니잖아. 할 말이 없네. 내 피자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닐지도 몰라. 잠깐만. 이걸 더 좋게 만들 수 있어. 팬에 버터를 녹일게. 그리고 그 안에 피자를 넣을게. 이제 잘게 썬 치즈가 필요해. 피자 위에 뿌려줄게. 난 치즈가 듬뿍 들어간 피자가 좋아. 많을수록 좋아. 이제 한 조각을 더 얹어. 바로 이렇게. 그런 다음 익을 때까지 기다려. 이제 뒤집어 볼 시간이야. 태우고 싶지 않아. 쟨 요리 천재야. 저 치즈가 녹는 것 좀 봐.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 이제 팬에서 꺼내. 빨리 먹고 싶어. 피자도 두 배, 맛도 두 배.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어때? 정말 멋져. 이런 맛은 처음이야. 근데 난 카드 한 장뿐이라고? 하지만 할 수 있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게. 그리고 자아가 필요해. 카드의 모양을 표시해둘게. 거의 삼각형 같이 그려. 이제 된 것 같아. 이제 잘라낼게. 종이접기 연습할 시간이야.
플랩을 만들어줘. 그런 다음 이걸 모아서 삼각형을 만들어. 뒤집어 볼게. 이제 그 위에 그림을 그려. 삼각형의 상단에 얇은 띠를 그려줄게. 페퍼로니 좀 넣을게. 그리고 버섯도 초록색 피망도 추가할게. 삼각형을 하나 더 만들었어. 이렇게 하면 견고해질 거야. 피자 상자에 넣을게. 피자가 완성되었어. 어떻게 생각해? 나쁘지 않지? 어? 진심이야? 그거 네 피자야? 난 내 거나 먹을게. 그러던가. 난 마음에 들어. 빨리 먹어보고 싶네.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게 있어. 잠깐만, 내가 뭐 하는 거지? 좀 질기네. 너무 익힌 것 같아. 으흐, 최악이야. 네 머리띠 너무 예쁘다. 오, 와우, 아이스크림. 해보자. 이건 예상 못했네. 난 초코바야. 넌 골판지나 즐겨. 원래 재밌어야 하는 건데. 난 이것부터 시작할게. 난 초코올릭이야. 그리고 엄청난 계획이 있어. 눌러줄 거야. 그게 너의 대단한 아이디어였어? 날 믿어. 내가 잘 알아. 가위가 필요해. 포장지 윗부분을 잘라낼게. 그런 다음 이 병에 발을 넣어줘. 하지만 더 있어. 이게 마지막이야. 크림 한 병이 있어. 사탕 포장지에 부을게. 각각의 포장지를 채울게. 하나 더. 오, 이거 마음에 드는데. 그런 다음 아이스크림 막대기를 넣어줘. 중간에 있게 줘. 이제 얼려야 해. 기다리기만 하면 돼. 어서 서둘러. 준비됐나? 그런 것 같아. 대망의 공개를 볼 준비됐어. 우와, 상상했던 그대로야. 정말 부드러워. 정말? 나도 하나 줘봐. 마음이 바뀌었어. 너무 맛있어. 난 지금 아이스크림 천국에 와 있어. 한 번만 하려는 건 어때? 됐어. 나만의 아이스크림을 만들 거야. 그리고 역대 최고가 될 거야. 자, 간다. 삼각형을 그리는 것부터 시작할게. 그런 다음 큰 스쿠프를 그려. 이제 잘라낼게. 한입 한입 맛있게 먹었어. 뭐 하는 거야? 와플콘 처음 봤어? 그건 골판지잖아. 싫어하려면 싫어하든지. 그래서 저게 뭐지? 내가 보기엔 아이스크림처럼 생겼는데? 너 미쳤어? 그냥 즐기게 해줘. 이 맛부터 시작할게. 가족 전통 레시피야.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아. 한 스쿠프 더 해줄 거야. 알아. 근데 거부할 수가 없어. 하나 더 추가해야 할까? 안 될 이유가 뭐 있어? 난 아이스크림 마니아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규칙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야. 생각보다 바삭해. 그래도 맛있어. 이제는 이 맛을 먹어볼게. 와우, 너 좋은 거 놓치고 있어. 너가 다 먹고 있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와우, 맛있었어. 나도 먹어볼까? 나쁜 일이야 있겠어. 야, 손 치워. 그건 내 거야. 정말 믿을 수가 없네. 전 미술이 좋아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생각 좀 해볼게요. 잘 되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끝났어요. 나도.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 좀 보세요. 꽤 괜찮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요? 우리가 잘했어요. 전 열심히 했어요. 지금이 제 기회예요. 이 그림을 개선시켜줄게요. 훨씬 나아졌네요. 무슨 소리 들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미있을 거예요. 걸작품이에요. 내일은 끝났어요. 기분 좋았어요. 작품을 제출하세요. 문제 없죠. 여기 있어요. 갤러리에 있어야 할걸요. 진짜예요? 이것 좀 보세요. 이걸 예술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방법은 단 하나뿐이에요. F를 받으세요. 기분 좋았어요. 다음은 뭐죠? 알겠어요. 이게 공평해 보이네요. 채점을 끝냈어요. 다시 가져가세요. 잠깐만요. 뭐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죠? 수업 끝났어요. 믿기지 않네요. 이제 가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시작합시다. 왜 슬픈 표정이죠? 미술 재앙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이것 좀 보세요. 낙제했어요. 제가 고칠게요. 저를 믿으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요. 껌이 필요해요. 이걸 보세요. 성적에 눌러줄게요. 그런 다음 벗겨내요. 마법 같죠? 이건 필요 없어요. 채점을 다시 할게요.
정말 멋지네요. A+를 받을 만해요. 잘했어요. 이건 8로 바꿀게요. 그 정도면 충분하죠? 정말 잘했어요. 여러분이 자랑스러워요. 여러분이 해낸 거예요. 와우, 고마워요. 선생님이 최고예요. 그런 것 같아요.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나한테 그 사이즈가 딱 있었다니까. 오, 이 지갑 봤어? 할인 중이야. 맘에 들어. 난 모르겠다. 그색 괜찮아? 오, 내가 말하는 게 바로 이런 거야. 핑크에 예쁘기까지 딱이야. 오, 네 말이 맞아. 대신 이걸 사야겠다. 무슨 소리? 이건 내 거야. 넌 노란 거 가져. 좋아. 가위바위보 하자. 응, 우리 너무 닮았어. 이걸로는 안 되네. 할 수 없지. 그냥 내 거야겠다. 우와, 대체 뭐야? 지갑이 아니라 케이크야. 먹어보자. 맛있어 보여. 우와, 지갑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어. 좋아, 내가 먼저 해도 돼. 오, 이게 뭐야? 향수 같은데? 나 향수병 좋아. 어떤 냄새가 날까? 오, 좋다. 한번 뿌려봐야겠어. 목에 조금만. 와, 완벽해. 와, 우와. 말도 안 돼. 내 머리 완전 바뀌었어. 잠깐, 솜사탕일지도. 와, 진짜 솜사탕이야. 딸기 맛이 나. 이제 내 거야 할 거야. 우와, 이 작은 테니스 공 좀 봐. 너무 귀여워, 안 그래? 잠깐, 이것 봐. 잡았다, 한 번에 성공했어. 지금 당장 하나 더 먹어야지. 잠깐, 너 방금 테니스 공 뱉었어? 우와, 엄청난 경험이었어. 오, 세상에, 또 있어. 말도 안 돼. 계속 나와. 오, 이거 맞네. 이게 마지막이길. 준비됐어? 같이 열자. 어? 이게 뭐야? 냄새 맡아보자. 오, 근데 냄새 정말 좋은데? 딸기 같아. 굵은 빨대 꺼내. 준비됐어? 자, 간다. 팥빙 뽑아 먹을 시간이야. 오, 맛있다. 주스랑 같이 터지는 거 너무 좋아. 야, 조심해. 뭐야? 나한테 보바 쏜 거야? 하, 야구르지롱. 이거나 받아라. 나도 있거든. 하, 코로 바로 갔다. 보바 음식 싸움. 잠깐, 휴전 선언한다. 좋아, 알겠어. 휴전 인정. 농담이야. 몰래 공격. 딱 걸렸어. 내가 완전 이겼다. 야, 너 괜찮아? 일어나. 나 어쩌지? 속았나? 하, 나도 몰래 반격이야. 너 괜찮네. 너무 다행이야. 완전 걱정했는데. 나 먼저 해도 돼? 제발. 예스! 뭐 받았는지 봐야지. 오, 도는 막대 사탕이야. 도는 것 좀 봐. 이제 먹어봐야지. 맛있다. 와, 진짜 멋지다. 좋아, 난 뭘 받았을까? 어? 작은 변기네. 막대 사탕이 있네. 맛있어. 잠깐, 이건 뭐지? 오, 안에 가루가 있네. 우와, 너 거기 뭐 있어? 여기 막대 사탕을 찍어 먹는 건가 봐. 오, 완전 뒤덮었어. 반짝거리지. 좋아, 맛이 어떤지 먹어봐야겠다. 막대 사탕이 훨씬
훨씬 맛있어졌어. 나도 해봐도 돼? 고마워. 여기에 각각 조금만 찍어봐야지. 너무 예뻐. 도는 것 좀 봐. 좋아, 간다. 네 말이 맞아. 너무 맛있어. 라떼 사탕에 더 찍어야겠어. 이 찍어 먹는 가루 완전 좋아. 엄청 맛있어. 야, 또 같이 열어볼까? 해보자. 이번엔 먹는 게 아니야. 마시는 거야. 바꾸자. 자, 됐다. 좋아, 뭐 괜찮아 보인다. 먹어보자. 너무 맛있어. 그리고 갈증도 해소돼. 잠깐, 이걸 더 좋게 할 방법을 알아. 그게 뭐야? 거대한 유리잔? 응, 여기에 음료를 붓고 같이 섞자. 오, 알겠어. 좋아, 해보자. 그럼 이제 다 섞어볼까? 됐다! 오, 지금 색 너무 예뻐. 응, 아름다워. 야, 우리 이 솜사탕도 넣어보자. 똑똑한데? 정말 멋질 거야. 자, 간다. 음료에 놓고 있어. 와, 맛이 장난 아닐 거야. 이제 네 것도? 좋아. 노란 솜사탕 간다. 예이! 두 개 다 잔에 넣었어. 잠깐, 아직 마시지 마. 섞어야 해. 와, 이것 봐. 다시 색이 변하고 있어. 파란 데다 반짝이기까지? 그러니까 반짝이면서 소용돌이 쳐. 좋아, 준비됐어? 시작! 우와, 무슨 일이야? 우리 또 순간이동한 거야? 응, 그러네. 해변으로 왔어. 이거 맛있고 멋지다. 아, 정말 편안한 오후네. 나 또 먼저 해도 돼? 대박! 너 무선 이어폰 받았네? 바로 귀에 꽂아줘야지. 아, 이 노래 완전 좋아. 요즘 완전 꽂혔다고. 와, 나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어? 금색 물고기 같네, 아마도. 이건 냅킨이 필요하겠어. 좋아, 먹을 시간이야. 칼이 안 들어가. 잠깐, 그러면 되겠다. 내 새톱을 꺼낼 시간이야. 자, 간다. 톱이 제대로 먹히네. 됐다. 고마워, 톱아. 좋아. 내 금물고기 먹을 시간. 이런, 말을 안 듣네. 그렇다면 그냥 먹지 뭐. 튼튼한 이빨로. 그래, 지아는 내 편이지. 야, 전혀 안 듣고 있네. 야, 이 소리도 안 먹히네. 뭔가 효과 있는 게 있을 텐데. 나팔을 꺼낼 시간이야. 야, 내 말 좀 들어봐. 그래, 뭐 됐다 됐어. 네 관심을 끌려고 했는데. 잠깐, 이게 무슨 냄새야? 이 이어폰? 사탕이네. 너 방금 내 귀에 있던 걸 먹었어. 한번 먹어봐. 진짜 맛있어. 그러네. 진짜 맛있어. 내 금색 물고기 맛 좀 봐. 진짜 맛있는 초콜릿이야. 아, 나. 저거 박쥐야. 걸렸어. 어머, 이거 내 거여서 기뻐. 야, 근데 이건 어떻게 열어? 난 이거 먹는 법을 잘 알아. 풍선껌이 정말 많네. 입에 다 들어갈지 모르겠어. 이제 이걸 풀어내볼까? 입술이 빨리 안 움직여. 냠, 너무 맛있어. 이제 이거 봐. 봤지? 우와. 안 돼, 하지마. 사방에 튀었잖아. 그러네. 하지만 그럴 가치는 있었어. 이 껌으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걸 여는 방법만 안다면 말이지. 시간이 좀 걸리겠다. 이거 진짜로 끈적거리네. 나 보고 배워. 이 방정식에 대한 답은 삼각형이야. 완벽해. 딱 맞는 크기야. 보이지? 수박 맛이 나.
내가 할게. 아직 하나 더 남았어. 이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엠마. 넌 죽었어, 사각형 꼬마. 하이야! 휴, 편히 즐겨. 이거 정말 잘 잘랐네. 좋은데? 그리고 이건 네 거. 바꿀래? 좋아. 멋지다. 우와, 방금 무슨 일이야? 진짜 좋아. 잠깐, 이거 혹시? 나 해볼래. 됐어, 잘 어울리네. 우리 좋아 보인다. 조심해. 뭐 이런 일이 흔하진 않지. 우리 음식 챌린지가 있어. 이게 뭘까? 열어볼게. 오, 봐, 쪽지가 있어. 날 마셔. 꽤 직설적이네. 무슨 일이야 있겠어? 어때? 괜찮은데 별맛이 없어. 좀 더 재밌을 줄 알았는데. 굉장한 챌린지네. 내 거 해볼게. 잠깐, 말도 안 돼. 무슨 일이야? 나 점점 커져. 그러게, 지붕 조심해. 안녕, 릴리. 오, 좋은 생각이 났어. 야, 너 보인다. 안녕. 장난 아니네. 좋아, 난 뭘 받았는지 보자. 뭐야, 내가 넣는 걸 까먹었나? 실망스럽네. 우와, 이 막대 사탕 크기 좀 봐. 먹으려면 평생 걸리겠다. 그리고 맛도 너무 좋아. 야, 나도 먹어볼래. 좀 남겨줘, 응? 더? 이거 먹고 싶어? 뭐 그러자. 오, 이거 무겁다. 고마워. 이거 맛나 보인다. 너무 맛있다. 오, 나 작아진다. 막대사탕인가 봐. 오, 절친 돌아왔네. 너무 기뻐. 이리 와. 내 차례야. 잠깐, 나 먼저 해도 돼? 제발. 그래. 모자? 근데 빨강도 아니고 멋도 없어. 변장할 때 쓰는 건가? 안에 뭐가 있나 봐. 자, 간다. 털복숭이 토끼야, 너무 귀여워. 사랑스러워. 안녕, 토끼야. 부드럽고 껴안고 싶어. 포포라고 불러야지. 사상 최고의 챌린지야. 포포, 돌아와. 마술묘기 같네. 야, 어서 나와. 이게 뭐야? 봐, 사탕이야. 맛봐야지. 넌 맛있다. 넌 뭐 있어? 광선총 같아. 방아쇠를 당기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와, 비눗방울이야. 너무 좋다. 와, 너무 예뻐. 엄청 많아. 밤새도록 할 수도 있겠어. 안녕. 너 어디 갔어? 이게 진짜 일리 없어. 너 거긴 어떻게 들어간 거야? 나 뜨고 있어. 진짜 멋지다. 안녕. 날 봐. 비눗방울 안에 있어. 이게 믿어져? 너 너무 작아. 터뜨리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 고마워. 떠내려갈까 봐 걱정했는데. 밑에 뭐가 있어? 우와, 사탕이야. 이거 먹어봐야겠다. 들어간다. 진짜 맛있어. 너 먼저 하는 게 어때? 아니, 너 먼저. 나? 아니, 나. 와, 거대한 초콜릿 달걀이야. 이것 좀 봐. 초콜릿. 이거 빨리 먹고 싶어. 그리고 파란색이야. 세상에, 너무 맛있어. 여기 뭔가가 있어. 봐, 작은 지구들이네. 자, 하나 받아. 아우, 고마워. 야, 나 지구 먹고 있어. 쫄깃쫄깃해. 우주에 있는
있는 거야? 저기 좀 봐. 너 나랑 같은 생각해? 굿 마시멜로. 이거 정말 좋은 생각이야. 이거면 될 거야. 진짜 최고의 마시멜로야. 와 좋아. 난 뭐 있지? 나만의 초콜릿 달걀. 좋아. 빨간색 내 최애. 눈알? 역겹긴 한데 뭐 어때? 먹어보지 뭐. 즙이 많네. 어? 거울 좀 보는 게 좋을 텐데. 와 모든 게 잘 보여. 너 진짜 웃겨. 네가 널 좀 봐야 하는데. 뭐가 문제야? 진짜 최고로 웃기네. 좋아, 다음 챌린지. 이게 뭐야? 토마토 주스? 나 하나만 줘, 제발. 자, 여기. 빨대도 같이 있어. 어, 이거 맛있다. 나 이거 진짜 좋아. 진심이야? 역겨워. 나 더 먹어야지. 좋아, 내 거 열어볼게. 이것 봐. 와, 이런 건 처음 보는데. 지금 바로 먹어봐야지. 맛 좋다. 이게 뭐 하는 거지 궁금하네. 이러니까 사탕이 돌아가. 드릴 같아. 좋은 생각이 나네. 너 뭐해? 그거 사탕인데? 이거 보고 있어? 내가 실수를 한 것 같아. 우리 어쩌지? 우리? 이건 네 잘못이야. 아우 저리 가. 어떻게 좀 해봐. 나 혼자 내버려둬. 어, 이 손 너무 끈적거려. 내 근처로 오지 마. 경고했다. 내 토마토 주스 먹고 싶어? 가져가. 우릴 그냥 내버려둬. 아, 큰일 날 뻔했네. 좋아, 나 먼저 할래. 유니콘이야. 그저 완벽해. 나도 유니콘 갖고 싶어. 먹고 싶진 않지만 음식 챌린지니까. 맛 어때? 좋아? 이거 어디서 났어? 열어봐. 나 깜짝 선물 좋아. 유니콘 우주복이네. 입어봐야지. 와 이거 마음에 들어. 절대 안 벗을 거야. 너 마네킹해. 멋있어 보인다. 좋아, 질투는 좀 나네. 내 차례야. 껌이 정말 많네. 한번 먹어봐야겠다. 맛있다. 더 먹어야지. 잘 늘어나. 이것 봐, 끝이 없어. 계속 늘어나. 그만하는 게 좋을 텐데. 늦었어. 이게 끝인 것 같아. 이제 여기서 벗어나야겠다. 도와줘. 그거 놔줘. 자, 좀 놔. 드디어 자유다. 고마워. 이거 실화야? 이번에는 두루마리 휴지라고? 그렇다면 바닐라 맛이면 좋겠다. 아니, 진짜 휴지네. 이건 무슨 맛일까? 클레어가 케이크를 못 먹게 해야지. 바로 이렇게 말이야. 빅 취소해. 이러면 팔을 못 쓰잖아. 미라가 되고 있어. 아무것도 안 보여, 닉. 그만해. 재미없어. 됐다. 드디어 지금이야. 응? 어디 가는 거야? 설마 케이크를 다 가져갔어? 시간이 없어. 여기가 먹기 딱 좋은 것 같은데? 그거 내 케이크야! 큰 조각을 먹고 싶은데 반 정도로 자르면 되겠지? 깔끔하게 잘렸어.
보세요, 초콜릿이에요. 역시 첫입이 제일 맛있어. 대신한 게 아깝지 않은 맛이야. 우유가 있으면 더 좋겠긴 하네. 채, 알았어. 클레어, 도로 가져가. 마음을 바꾸다니? 살짝 마른 것 같은데? 힉! 뭐야, 그냥 휴지였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어느 것을 할까요? 딸기가 정말 많은데, 그리고 다 내 거야. 와우, 메뉴의 걸 먼저 먹을래. 오, 이거 즙이 많아. 자, 그러는 동안에 달걀, 이거 있기나 한 거야? 리암은 저 많은 딸기를 먹고. 이거 멋진데. 글쎄, 이건 내가 해낼 수 있겠는데. 껍질을 살짝 깨뜨려줘. 그리고 각 상자에 노른자를 부어줘. 난 틀 하나를 채웠어. 그리고 나서 냉장고에 넣어. 와우, 어서 나와. 정말 완벽하게 나왔어. 오리암, 봐. 오, 세상에, 도와지 마. 파인애플 먹을래? 나랑 바꿔. 괜찮은 거래네. 나눈이 좋네. 아하, 이거 꽤 집 많아 보이는데. 이건 평범한 파인애플이 아니네. 왜? 너 왜 웃는 거야, 엠마? 어서 다시 가져가. 너 확실해? 냄비 내려놔. 진정해. 그냥 아침 좀 만들려고. 이건 결국 계란이잖아, 그치? 휴, 거의 다 된 것 같아. 멋지지 않니? 식당에서 보는 것처럼. 소금 약간. 이제 먹어도 될 것 같아 보여. 맛있게 먹어. 내장난에 내가 당했네. 이제 시작해도 될 것 같아. 이제 시험 칠 시간이야. 그리고 엄청 어렵게 만들었어. 빨리 끝내줘. 난 채점을 끝낼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모두에게 F를 줄 거야. 답은 보지도 않을 거야. 잠깐만, 뭔가 이상해. 펜 잉크가 떨어졌어. 짜증나네. 잠깐만, 아직까진 괜찮아. 쟤한테 펜이 있네. 잠깐만, 나 이거 알아. 알겠다. 어? 내 펜 어디 갔어? 내 펜을 말하는 거야? 멈춰요, 펜 도둑. 무슨 일이야? 전 어떻게 쓰라고요? 모르겠어. 내 펜을 훔쳤잖아요. 못됐어요. 그만 울어. 지금 바로 종이에 채점해줄게. 여기. 농담하세요. 뭘 원하는 거야? 쟨 뭐가 문제야? 댓글로 알려주세요. 알았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B+ 이걸로 할게요. 이제 여기서 나가. 알았어요. 난 이 일이 정말 싫어. 애들은 최악이야. 시험 칠 준비 됐어? 시작해. 그리고 컨닝하지 마. 자, 시작해보자. 뭐 좀 챙겨야겠어. 뭐야? 어디로 갔어? 잠깐만, 이해가 안 돼. 우와, 대박이네. 어디 간 거야? 저도 몰라요. 내가 헛걸 보나 봐. 그만 떠들고 풀어. 제발요. 이건 불공평해. 이게 유용할 줄 알았어. 이거 괜찮아 보이네. 뭘 보고 있어? 뻔하지 않아? 봐, 학교 파티잖아. 그리고 6시 30분에. 지금 몇 시지? 20분 후잖아. 준비해야겠다.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 나 어때 보여? 안 돼, 엄청 큰 여드름이야. 없애야 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 이렇게 하면 없을 수 있어. 여드름아, 잘 가라. 여드름에 대고 있으면 돼. 힘든 건 이게 다 해줄 거야. 이제 기다려. 난 어쩌지? 어? 저게 뭐지? 와우, 여드름 블래스터야. 우와, 나도 해볼래. 그건 안 돼. 짜증나. 어차피 원하지도 않았어.
잠깐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궁금하네. 시도해볼 가치는 있어. 연필로 여드름을 연결해볼게. 자로 선을 깔끔하게 그려. 이제 여드름을 칠해볼게. 이렇게 하면 멋질 거야. 마무리 작업을 해줄게. 굉장해! 파티를 즐길 준비 됐어. 해보자! 정말 신나! 아, 시험지 채점해야겠다. 다 좋아 보이네. 아주 잘했어. A+를 받을 만해. 다음은 누구지? 오, 와우! 장난해? 정말 부끄럽네. 기분 좋은데? 방금 무슨 일이 있었지? D? 말도 안 돼. 이건 아니지. 이건 내가 고칠 수 있어. 창의력을 발휘하면 돼. 여러분 집중하고 있죠? 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저스틴이 날 보고 있네요. 바로 이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멋지게 보여야 해요. 헤어스프레이 조심해요. 이제 훨씬 낫네요. 쇼타임이에요. 꽃 가져왔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상쾌한 입김이 필요해요. 아, 정말 로맨틱하네요. 여기가 더워지고 있나요? 젊은이들의 사랑,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요. 촛불은 어때요? 이건 특별히 만들었어요. 어, 우리 첫 데이트. 무드 조명이 필요해요. 아, 음악을 깜빡했네요. 가볼까요? 어? 저게 뭐죠? 조사해봐야겠어요. 그만해, 괴짜들아. 대체 무슨 생각이죠? 그리고 당신, 이리 내놔요. 전 로맨틱한 음악이 싫어요. 화재 위험이 있어요. 다 차단할 겁니다. 내게 보답하는 게 좋을걸요? 내 음식은 어딨죠?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네요. 마에스트로, 음악, 한번 해볼게요. 내 귀 아파요. 바로 이거죠. 이 수업은 최악이야. 너무 지루해.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좋아, 이 문제 풀어볼 사람? 저요. 오, 제가 할게요. 저요, 저요. 넌 좋겠다. 넌 할 수 있어. 이 문제를 암산으로 풀라는 거야? 야, 여기 나 좀 도와줘. 아휴, 알았어. 조준을 잘해서 던져야 하는데. 연필, 연필을 조준해. 어? 어떻게 된 거지? 이거 너희들이 이런 거니? 떨어진 걸 주워야겠어. 좋아, 효과가 있어. 이제 내가 나서야지. 서둘러, 자리를 바꿔. 선생님은 아직 바쁘셔. 좋아, 외모를 바꿔야겠어. 머리 고무줄도 풀어야지. 좋아, 외모는 됐어. 이제 자세를 따라할 차례야. 됐다, 연필을 다 주웠어. 그 문제 어서 풀어봐. 아휴, 알았어요. 첫 번째 숫자는 2, 그러니까 선을 두 개 그리자. 두 번째 숫자는 1, 그러니까 선 하나를 그려. 그러고 나서 다른 방향으로 세 개의 선을 그리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두 개의 선을 그려. 이제 곡선을 그릴 차례야. 바로 이렇게. 다음은 점. 각 선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점이 생기지? 여기는 6개의 점이 있어. 중간 부분에는 7개의 점이 있고 마지막 부분에는 2개의 점이 있어. 됐다! 이제 숫자를 합치기만 하면 돼. 정답은 672야. 다 했어요. 정말 쉽네요. 어디 보자. 잠깐, 네가 푼 거 맞아? 정말 잘했어. 브라보. 좋아, 누가 이 문제를 더 빨리 푸는지 보자. 내가 꼭 이기고 말 거야. 그건 두고 봐야지. 셋, 시작. 힛, 쟤 열심히 문제 푸는 것 좀 봐. 잠깐, 왜 쟤는 느긋하지?
에라 모르겠다. 내가 이기면 되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손톱 손질하는 거야? 정말 어이가 없네.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군. 커피? 저건 도대체 어디서 난 거야? 게다가 간식까지? 아예 도시락을 꺼내서 점심을 먹지 그래? 좋아, 난 그냥 계속하는 거야. 다 했다. 뭐라고? 말도 안 돼. 어떻게 그게 가능해? 난 아직 문제 풀지도 못했는데. 쟤는 열심히 하지만 난 똑똑하게 공부할 줄 알거든. 첫 번째 숫자를 위에 적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숫자는 옆에 적어. 좋아. 3 곱하기 7은 21. 그러니까 답을 이 공간에 적을게. 좋아. 그리고 다음은 7 곱하기 1. 이건 쉽지. 7. 이 답은 가운데 상자에 적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4 곱하기 7. 답은 물론 28이지. 마지막 상자에 적어. 첫 번째 숫자는 2. 그리고 다음 두 상자에 수를 더할 거야. 이거는 1. 그리고 다음 상자를 더해. 7 더하기 2는 9. 그건 여기에 적을게. 그리고 마지막 숫자 8도 여기에 적어. 그러면 이게 정답이야. 2198. 문제 해결. 좋아. 이 마커만 있으면 돼. 여기 있다. 얼른 나도 써야지. 케빈 머리는 너무 멋져. 게다가 다정하기까지. 그리고 귀여워. 하루 종일 보고 있을 수 있어. 와, 잠깐 공상에 빠졌었나 봐.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케빈 이름이랑 하트를 사방에 그려버렸네. 좋아, 여기 지우개가 있어. 안 지워지잖아. 안 지워져. 내가 다른 마커를 사용했나 봐. 어, 물로 지우면 될지도 몰라. 물을 한 모금 입에 물고. 좋아, 이제 준비됐어. 이제 박박 문질러야지. 어서 제발 좀 지워라. 지우개야. 소용없어. 이것도 안 되네. 이제 어떻게 하지? 다른 애들이 이걸 보면 완전 쪽팔릴 텐데. 어? 여기 무슨 일이니? 죄송해요. 그런데 지워지질 않아요.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이 화이트보드 마커만 있으면 돼. 이 화이트보드 펜으로 마커 자국을 덮기만 하면 끝. 모든 선을 다 덮어야 해. 좋아, 잘 보고 있지? 이제 지우개를 사용할 거야. 봤지? 이제 지우개로 깔끔하게 지워져. 박박 문지르지 않아도 돼. 짜잔! 더 이상 칠판에 케빈이라고 적혀있지 않아. 오! 이제 훨씬 낫네. 어머나 세상에! 케빈이 온다! 휴! 정말 아슬아슬했어. 걱정하지 마. 네 비밀은 지켜줄게. 이 연필을 최대한 뾰족하게 깎을 거야. 오, 이런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 그런데 그거 에치! 어, 어머나, 정말 미안해. 연필 깎은 게 사방으로 튀었어. 아휴, 정말 미안하네. 오, 잠깐, 이거면 되겠어. 그래, 이게 확실한 해결책이야.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좋아, 여기 틱택통이 있어. 틱택을 다 꺼낸 후에 뚜껑을 여는 거야. 그러고 나서 연필깎이를 여기에 고정시키는 거지. 뚜껑은 다시 닫아주고. 이제 깔끔하게 연필을 깎을 수 있게 됐어. 이제 질문 하나 해도 안전할까? 그럼, 내가 해결책을 찾았거든. 이거 봐. 우와, 그거 정말 좋은 방법이야. 이 꿀팁을 수업 중에 한번 사용해보실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이런 멋진 영상을 더 많이 즐기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우후, 이 노래 정말 좋다. 이 동작 좀 봐. 너무 피곤해. 그래서 보시다시피 아주 간단해. 해시. 안 돼, 정신 차려. 집중해. 응? 수업 시간에 자지 마. 그냥 눈을 쉬게 할 거야. 오케이. 너 괜찮아? 좀 이상하네. 그냥 자고 싶다. 진심이야? 방법은 단 하나뿐이야. 부드러운 베개가 필요하겠어. 이 정도면 될 거야. 내가 손을 좀 봤어. 머리 위로 넣어줄게. 자, 이제 훨씬 낫다. 좋은 꿈 꿔. 너무 부드러워. 아, 깜빡할 뻔했네. 수업 과제도 끝내줘야지.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정말 놀랄걸.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야. 다 끝났다. 갈 시간이야. 어, 애기처럼 자고 있네. 이거 다 시험에 나온다. 너무 졸려. 집중할 수가 없어. 야, 선생님이 말하잖아. 듣고 있니? 네, 물론이죠. 오, 이런 아니잖아. 내가 보여주겠어. 재미 좀 볼까? 선택지가 너무 많네. 오, 이거 좋아 보이네. 지저분할 것 같아. 또 뭐가 있지? 아, 이건 날 실망시킨 적이 없지.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아하, 바로 이거지. 한 번도 날 실망시킨 적이 없지. 아주 평화로워 보이네. 더는 아니야. 일어나! 뭐? 왜 그러세요? 정말 재미있었어. 열심히 공부해. 알았어, 알았어. 진정하세요. 이 문제에 답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오, 저요. 애쉬? 예스! 어서 올라와. 정말 신난다. 여기 있어. 잠깐만, 너무 헷갈려. 좀 도와주세요. 넌 할 수 있어. 한번 해볼게요. 꽤 쉬웠어. 좋아. A가 빠졌어. 어서 써. 진짜요? 그 생각은 못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건 어때? 와우, 좋은 시도였어. 근데 그건 정답이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먼저 이 부분을 지울게.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썼는데요. 훨씬 낫네. 다시 써볼게. AM이라고 쓸 거야. 이렇게. 봤지? 별로 안 어렵지? 아하. 보상받을 시간이야. 이게 제일 좋은 부분이야. 고를 게 너무 많아. 하나 골라봐. 이거요. 무엇일지 궁금해. 와우, 사탕이야. 잠깐만, 사탕이 하나예요? 더 주세요. 그래, 좋아 그럼. 이 사탕 가져가. 넌 받을 자격 있어. 와우, 메론. 못됐어. 잘했어, 애쉬. 다음은 누구지? 저요, 저요. 와우, 다들 열심히네. 좋아, 써니. 어서, 간단하잖아.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누가 나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될래? 제가 할게요. 제가 해볼게요. 써니, 네가 해. 행운을 빌어줘. 응원이 필요해. 분필 가져가. 좋아, 난 할 수 있어. 뭐? 장난하세요? 날 속였군요. 시간은 지금부터야. 하지만 조심해야겠어. 지금까지는 괜찮아. 쟤 좀 봐. 당황하고 있잖아. 어서 계속해. 똑딱똑딱 써니. 거의 다 끝났어. 넌 실패할 거야. 시간 다 됐어. 그만. 잠깐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니, 넌 실패했어. 가만히 서 있어. 안 돼! 이 수업 싫어. 엄마가 보고 싶어. 다음은 누구지? 이리 올라와. 또 다른 날, 또 다른 대수방정식. 근데 누가 공부를 했지? 나. 거의 다 됐어. 하지만 이렇게 배가 고프면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숨겨온 간식은 어떨까요? 오, 좋아요. 아무도 눈치 못 챌 거예요. 건배.
정말 맛있어. 어? 너 뭐 하는 거야? 알았어요. 죄송해요. 세상에. 존주 가는 법을 몰라? 어, 고양이 동영상이라니? 너무 못됐어. 몇 입만 먹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집중할 수가 없어. 어, 안 돼. 너무 시끄러워. 이거 비닐 소리인가? 자스민? 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세상에. 안 된다고 했지? 어, 이거 받아야겠어. 얌전 있어? 네네. 말도 안 돼. 네네, 난 사악한 마녀야. 잠깐만. 내 휴대폰 그거야. 답은 바로 내 앞에 있었네요. 식사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작은 오해에서 시작돼요. 물론 프로스팅도 있죠. 작은 도넛 같아요. 그리고 스프링클이 없는 도넛이 있나요? 너무 귀엽죠? 정말 마음에 들어요. 여러 개 중 하나예요. 보이죠? 시럽으로 휴대폰 케이스에 붙이세요. 이걸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먹을 수 있는 건 줄 모를걸요? 그리고 그게 요점이에요. 마지막 줄, 제 걸작품이에요. 당연히 가장 맛있죠? 한번 써봅시다. 미안하구나. 여기다 괜찮은 건가? 어, 아주 괜찮죠? 야호! 맛있어. 음식 금지인 거 알지? 좋아. 계속 스크롤이나 내려요, 선생님.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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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나갈래요. 소가쭈. 수학이 왜 필요한 거야? 오케이. 분필가루. 어머나. 그만해. 그냥 재채기예요. 내 코를 보호해야 돼. 좋다. 이렇게 해야지. 건강에 나빠요. 어디까지 했지? 장난 한번 쳐볼까? 거의. 좋았어. 재채기가 싫죠? 이거면 코가 뻥 뚫릴 거예요. 조심해서 해야 돼. 한 방울이면 돼. 수학보다 훨씬 더 재밌어. 됐다. 이제 기다려. 기대돼. 휴, 오늘 코가 간지럽네. 모를 거야. 어, 세상에. 에큐! 와우! 어, 아야, 내 얼굴. 에이! 경고도 없이. 그만. 어, 선생님.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조심해요. 뭐야? 정말 미안해요. 잠깐. 와우. 정말 창피해. 어? 핫소스? 핫소스. 올리비아, 남아. 이런. 그냥 장난이에요. 말썽꾸러기. 수학이 사람이라면. 너무 지루해. 여기 안 보네. 그렇다면 놀아야지. 하하. 집중하자. 좋았어. 여기 잔뜩 바르자. 뭐야? 그건 안 되지. 공부하고 있어요. 째려봐도 상관없어. 두 번째 펜 준비. 거기 뭐 하는 거야? 그만.
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농담이지. 불 범벅이야. 이번엔 반짝이. 지저분해도 멋있어. 크리스마스 같아. 올리비아, 그만해. 뭐요? 나쁜 짓 안 했어요. 내가 바보인 줄 알아? 그냥 미술용품이에요. 안 돼, 이리 줘. 이 선생님은 날 싫어해. 저 표정 좀 봐. 선생님? 오늘 아름다우시군요. 이거 받으세요. 아하. 와우, 저요? 열어보세요. 그러면 열어보죠. 오, 세상에. 선생님. 이거 풀이야. 머리에 묻었어. 안 돼. 재밌어. 너 남아. 왜요? 또요? 내가 뭐요? 간다고요. 글자 A는 쓰임이 참 다양해. 게다가 영어 싫어. 질문 있나? 어? 졸고 있어? 이봐, 일어나. 여긴 학교야. 당장 일어나. 선택의 여지가 없군. 일어나. 왜요? 훨씬 낫네. 일어났어요. 메가폰을 좋아하시네. 내가 한수 가르쳐주지. 다시 사용할 때 깜짝 놀라게 될 거야. 난 정말 머리가 좋아. 천천히 제자리에 둬야지. 조심. 됐어. 이제 구경이나 하자. 알았지? 또 자? 말도 안 돼. 깨워주자. 클레어! 이런. 효과 만점이야. 안녕하세요. 오. 가져다 줘서 고마워요. 거기 뭐 묻었어요. 여기요? 알았어요. 아니요. 턱이요. 오, 내 입술? 아니요. 이 주변에요. 이제 알았어요. 보여드릴게요. 오우. 너무 웃겨. 이게 뭐야? 잉크? 속았죠? 정말 창피하네. 이런. 죄송합니다. 나중에 봐요. 너. 방과 후에 남아. 저요? 남아. 모르겠다. 내 인생은 망했어. 아직 깨어있는 게 기적이야. 최대한 활용해야지. 이건 완벽한 장난이야. 어머. 올리비아. 항상 재밌어. 무슨 일이야? 어? 이리 내놔. 아, 좋아요. 장난 그만. 어떻게 깨어있지? 이게 뭐가 재밌다고? 자, 다시 보자. 또 왔어? 고마워요. 앉으세요. 정말 저기 앉을 거야? 잠깐! 안 돼! 어머나! 세상에! 정말 죄송해요. 창피해서 못 살겠어. 너. 저요? 너! 남아! 내 잘못이 아니에요. 여긴 항상 불공평해. 어떻게 이런 일이. 난 영원히 혼자야. 지루해. 이 껌이 얼마나 늘어날까? 선생님한테까지 갈 거야.
저 콧수염 좀 봐. 너 껌 씹는 거야? 뭐요? 그래서요? 껌은 금지야! 뭐야? 오, 내 안경과 이빨! 오. 안 보이나 봐! 난 잘 보이지? 아무것도 안 보여! 잡았다! 어, 징그러워! 내가 단단히 붙여주지! 약간만 바르자! 추가할 게 있어! 윈터 프레시! 틀리 업그레이드 완료! 됐다! 오, 내 안경! 됐다! 휴! 훨씬 낫네! 내 틀리! 짜잔! 됐어! 수업하자! 안녕하세요! 안녕, 얘들아! 허? 어, 이런! 간식 가져왔어요! 고마워요! 아우! 왜요? 아, 치아가... 너무 창피해! 네? 앞니요. 다지런하죠? 아, 못 알아듣네. 잠깐, 왜 저러지? 어, 너무 재밌어! 어, 왜 자꾸 내 앞니 얘기를 하지? 이런, 좀 이상하네. 너! 저요? 남아! 어, 왜요? 알았어요, 가요. 쟤 때문에 망했어. 초콜릿. 그래, 어디든 초콜릿, 널 따라갈 거야. 초콜릿, 초콜릿 먹고 싶어. 초콜릿이 제일 좋아. 어디 있니, 초콜릿? 찾고 싶어. 초콜릿 많다. 숟가락이 필요해. 여기 있네. 우와, 이 꿈 점점 이상해지는데? 어? 밖에서 누구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는데? 우와, 초콜릿이네. 먹어도 되겠지? 우와, 아무래도 꿈이 아닌 것 같은데? 우와, 우리 어쩌다 여기까지 왔지? 우리 초콜릿 먹게 될 것 같은데? 너 먼저 열어보는 게 어때? 아니, 너 먼저 해. 어? 화장품? 실망스럽네. 자, 너 다 가져. 우와, 내 것도 열어봐야지. 오, 나도 화장품이네. 나 쳐다보지 마, 나도 몰라. 화장품 두 세트라? 어떤 게 초콜릿인지 궁금한데? 그래, 좋아. 이게 틀림없어. 아니네. 이건 초콜릿이 아니야. 그렇다는 건 이 접시가 초콜릿이라는 거겠네. 그럼 그냥 이거 돌려받을게. 근데 이거 진짜 아이섀도우 같긴 해. 한번 시도해보자. 진짜 초콜릿이잖아. 아, 내 것도 초콜릿이면 좋았을 텐데.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이 진짜 화장품을 써볼 차례야. 어, 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어, 안녕. 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화장을 안 하는 거였구나. 아직도 날 쳐다보고 있어. 좋아, 이번엔 내가 먼저 할게. 멋지다, 코브라 조각상이야. 디테일이 엄청나. 게다가 초콜릿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정말 놀라워. 그럼 이제 내 달콤이 맛 좀 볼까? 우와, 이거 진짜 맛있는 초콜릿이야. 진짜 맛있어 보이네. 이제 내 것도 열어봐야겠지? 어, 이건 초콜릿이 아니고 멋진 진짜 뱀이야. 세상에, 뱀이잖아. 우! 매끄럽고 부드러워. 오,
귀여운 얼굴을 하고 있네. 안 돼! 내려놔! 무서워! 어떻게 이 얼굴이 무섭냐? 오! 방금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뱀을 좀 길들여볼까? 뱀보다 네가 더 최악이야. 와, 뱀이 이걸 좋아해. 귀가 있다면 이걸 좋아할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알았어, 이제 그만. 네 연주 진짜 별로였어. 심지어 뱀도 가버렸잖아. 넌 그냥 내 멋진 뱀 친구한테 질투하는 거잖아. 오늘 정말 최악의 날이야. 이제 다음 건 뭔지 볼까? 채소? 뭐지? 나도 채소야. 한번 먹어봐야겠네. 근데 나 버섯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잠깐만, 이거 초콜릿이야. 최고의 버섯이야. 화이트 초콜릿 정말 맛있어. 혹시 내 것도 초콜릿일까? 아니네, 그냥 맛없는 버섯이네. 으악! 차라리 화장품을 다시 먹는 게 낫겠다. 넌 항상 역겨운 걸 먹네. 뭐 어쨌든 이 채소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차례야. 이얍! 하자라! 그리고 고기 자르고! 에헴! 난 달인이야. 너 방금 그 칼로 샐러드 만든 거야? 아마 그런 듯. 이제 먹어봐야 할 시간이야. 너 가끔 진짜 이상해. 난 내 초콜릿이나 먹을래. 또 같이 열어보자. 이번에는 열쇠를 받은 것 같아. 네 거 먼저 봐봐. 알았어, 넌 겁쟁이니까 내가 먼저 할게. 잘 모르겠다, 초콜릿일 수도 있어. 아, 절대 초콜릿 아니야. 그렇다면 내 열쇠가 초콜릿이라는 거네. 이거 정말 맛있겠다. 초콜릿 열쇠가 이렇게 맛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불공평해, 나 배고프다고. 어? 내 접시 밑에 있는 건 뭐야? 혹시 이거 내가 생각하는 그건가? 보물지도? 그리고 이 열쇠로 보물상자를 여는 거야? 오, 쟨 어딜 가는 거야? 와, 너 어디 갔었어? 지도에서 알려준 대로 해적 보물을 찾았어. 우와, 굉장하다. 이 상자에 사탕이 가득해. 확실히 초콜릿 열쇠보다 낫네. 이번에는 내가 먼저 하고 싶어. 오, 귀여운 차주전자네. 그리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좋아, 내 잔 준비됐어. 오, 핫초코로 채워져 있었네. 이거 환상적이야. 냄새 너무 좋다. 맛도 너무 좋고. 네 것도 보자. 나도 핫초코 있었으면 좋겠다. 오, 다른 차주전자네. 하지만 초콜릿으로 만들어졌어. 빨리 한 입 먹고 싶다. 하지만 여기 있는 불쌍한 나는 어떡해. 안 돼, 이건 내 거야. 넌 핫초코 받았잖아. 이번엔 뭐? 제발 제발. 난 초콜릿이 없어서 너무 슬퍼. 알겠어. 자, 그럼 너 이거 먹어. 야호, 고마워. 오나 세상에, 너무 맛있다. 안 돼, 나머지는 내 거야. 그치만 너무 맛있는데? 더 먹을래. 너 이미 핫초코 먹었잖아. 안 돼, 차주전자. 오, 바로 쓰레기통으로.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난 맛도 못 봤다고. 미안, 그럼 내 핫초코 먹어볼래? 기분이 훨씬 낫네. 야, 손 대지 마.
우와, 이거 봐. 초콜릿 피자야. 어, 나도 그거 받았으면 좋겠어. 말도 안 돼. 돈이 든 진짜 피자야. 잠깐, 이 돈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머, 바로 반토막이 났어. 냄새는 괜찮고. 오, 맛은 그냥 괜찮은 정도가 아닌데? 뭐, 나에겐 나만의 초콜릿 피자가 있지. 그래도 진짜 피자가 더 나을 텐데. 우리 반반씩 나눌까? 좋아, 일거양득이지. 그럼 이제 마음껏 먹어보자고. 초콜릿 먼저. 맛있다. 이제 돈 피자. 나도 지체할 수 없지. 피자 먹을 시간이야. 하지만 초콜릿을 먼저 먹을까? 아님 돈 피자? 못 정하겠어. 꼭 선택해야 한다고 누가 그래? 피자 장인! 멋진 콤보 피자 대령이요. 좋아, 이 조합 좋아.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다 먹은 거야? 그냥 배가 너무 고팠어. 오, 안 돼. 피자 둘이 싸우고 있어. 어, 나 먼저 갈게. 좋아, 누가 먼저 할지 내가 정할게. 우, 또 나야. 네, 최애 탄산음료. 너무 좋아. 좀 다른 걸 시도해볼까? 아, 알았다. 이 그릇을 쓸 거야. 탄산음료를 부어주고. 이제 접착제만 있으면 돼. 자, 이제 잘 섞어주고. 난 진짜 네가 뭘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 이거면 된 것 같아. 이것 봐. 이상하지? 응. 꿀랑꿀랑꿀랑. 엄청 늘어나. 그리고 재미있어. 와, 멋지다. 너무 재미있어. 오, 또 탄산음료? 근데 이 캔이 더 나아. 이건 케이크야. 아마 복수할 때인 것 같네. 야, 나 여기 좀 바쁘거든. 나 민트 있어. 그리고 탄산음료도. 이것 봐. 너 미쳤어? 자, 나 못 보겠다. 너 터질걸. 너네 가족한테 뭐라고 해. 안 돼. 이 캔 맛있어. 내가 왜 풀을 먹고 있지? 나한테 왜 그래? 자, 반으로 나눠줄게. 케이크야. 와, 맛있게 먹어. 친구들의 몸부림이 보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이 엄청난 장난 아이디어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 여러분께서 장난을 당하는 편이 아니라 치는 편이라면 더 그렇죠. 점심까지 한 시간 남았어. 제라드인가? 케빈, 넌 이제 큰일 났다. 살금, 살금. 세상에. 한 걸음만 더. 이제 됐다. 우와, 이거 네 팔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제라드, 돌려줘. 필요한 거란 말이야. 제라드? 너 괜찮아? 내 팔은 멀쩡하다고. 우와, 그냥 장난이야. 내가 도와줄게. 짱이다. 다른 애한테도 장난치자. 저기, 케빈! 빨리! 아하, 알았어. 상황이 아주 끈적해지겠어. 책상에 살짝 바르면 머그잔이 제대로 고정되지. 느낌이 꽤 좋은데? 역시 강력 접착제라니까. 준비 완료! 선생님 온다! 휴.
니네 무슨 이상한 짓 한 거 아니지? 아니요. 그래. 자, 어디까지 봤더라? 이제 시작이다. 이해가 안 되네. 좀 왜 안 떨어지는 거야? 못 참겠어. 복이다. 내 초능력을 써야겠군. 그래. 어? 맛있다. 얘들아, 잘 봤지? 이럴 줄은 몰랐네. 풍선은 장난꾸러기의 절친이죠? 저기 온다. 자리 맡아놨어. 땡큐. 안 돼! 내 점심이! 이게 무슨 일이란? 제라드? 왜 그래? 장난이야! 어? 다 마셨나? 갔다 올게. 이걸 어떻게 먹지? 풍선을 무기로 삼았다 이거지? 그렇다면 나도 참전이야. 이건 필요 없다고. 크기가 딱 완벽하네. 그리고 소스만 제대로 뿌리면 가짜 소시지라는 건 꿈에도 모를 거야. 맛있게 먹나 한번 보자고. 새 음료수 가져왔어. 뭐야? 으악! 무슨 맛도구가 이래? 웃음을 못 참겠네. 진짜 웃기지 않아? 저기 너 어떻게 들어간 거야? 내가 속을 줄 알고. 내 수업 시간엔 안 돼. 재미없긴. 나중엔 나한테 고마워할 거다. 기다려봐. 이거 어렵다. 케빈, 우리보다 선생님이 더 지루해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립스틱 작전 개시. 최고야. 가자. 완전 조심해야 해. 자고 있는 거 맞지? 이런. 네가 옆으로 가. 조심해. 딱 몇 번만 그으면 돼. 간지럽겠지? 자, 이제 머리를 다시 놓으면 완벽해! 진짜 최고야! 빨리! 하! 우린 천재라니까! 다들 조용히! 니네 뭘 보는 거야? 시험 문제만 풀어도 시간이 모자랄 텐데. 진정! 진정! 아하. 뭐하냐 범생아? 내 방정식이. 뭐래? 공부 좀 그만해라. 잠깐만. 땡큐. 천만에. 노래하긴. 으악! 아, 내 장난감이구나. 이걸 나의 친구와 나눠야겠어. 벌쩍 뛰고 난리가 나겠지. 시작하자. 으악! 이게 뭐야? 별건 아닐 거야. 움직인다. 으악! 크기가 엄청나. 제발 부탁이야, 내보내지 마. 저게 날 잡아먹을 거야. 죽어라. 죽어. 여기서 당장 나가야겠어. 나 좀 살려주라고! 자, 이 문제 나와서 풀어볼 사람?
저희는 보지 마세요. 싫다고요. 이 압박감 도저히 못 참겠어. 한계야. 제라드? 저요? 미안하다. 자, 여기. 어디 보자. 어? 이거 잉크가 다 됐나 봐요. 아, 그럼 이걸 쓰도록 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해볼게요. 저기 케빈, 뭐? 나 좀 도와줘. 하나도 모르겠어. 이걸 써. 뭐야, 오렌지? 받아. 아이쿠, 어쩌라고. 통통 튀는 것 좀 봐라. 리듬이 마음에 드는데? 오렌지야, 가자. 그치만 이걸로 뭘 하라는 거야? 까서 문질러봐. 까서 문지르라고? 과즙이 가득해서 다행이야. 팔이 슬슬 아파오는데? 이제 어떡하지? 저 선생님, 또 펜이 안 나와요. 보세요, 분명 다 쓴 거라니까요. 어디 보자. 안 써진다고? 이상하네. 그래, 자리로 돌아가. 아, 완전 대성공이야. 여러분, 이제부터는 분필을 쓰겠습니다. 안 돼! 그래서 내가? 나도 다 안다고 했지. 저기! 나눠줘서 고마워. 물어보지도 않았잖아. 뻔뻔하기는. 아이고, 무서워라. 케빈, 괜찮아. 내가 해결할게. 내 친구들은 건드리지 마! 소피아! 다 계획이 있어. 무슨 소리야? 소피아? 신발 예쁜 거 신었네. 어디 한번 잘 걸어보시지. 이제 넌 테이블에 고정됐다고. 천재적이야. 어디 갔어? 아, 왔구나. 이거 봐. 나랑 달리기 시합할래? 출발. 내 모자 이리 와. 으악. 어?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이런 거야? 지금은 경고로 끝낼게. 다음엔 더 잘해보라고. 이런 여기 뭐가 있나? 어? 저건 얼마나 할 것 같아? 11억? 좋네. 모두들 간 것 같네. 그건 이제 들어가야 할 시간이라는 거지. 이거 꽤 무거운데? 어? 어딜 가려는 거죠? 그거 내놔, 도둑아! 지금 네가 한 짓을 좀 봐! 넌 나랑 같이 가자! 무슨 일이야? 내가 왜 수갑을 차고 있어? 휴, 이게 훨씬 낫네. 뭐야? 여긴 어디야? 무슨 초콜릿 챌린지 같은 거네. 그렇다면 당연히 받아들이지. 깜짝 놀라게 해보자. 좋지? 좋아. 열어. 꽤 멋진데, 그치? 너무 사랑스러워서 못 먹겠다. 견과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아몬드도 있어? 좋았어. 더 이상 못 참겠다. 너무 맛있어. 아, 느낌이 좀 이상해. 좋아, 많이 이상해.
새로 군림하는 유니콘 공주에게 인사해. 나도 이거 먹어봐야겠다. 너무 달아. 잠시만, 나도 이제 유니콘인가? 아니, 이건 불공평해. 이것도 뿔로 쳐주나? 나 짝퉁이네. 야, 이게 다야. 자, 열어. 딱 걸렸지? 열어. 알겠어, 그만해. 들어. 이 전구 특이하게 생겼네. 냄새는 어때? 나 이 냄새 알아. 응, 이거 분명 밀크 초콜릿이야. 바삭바삭한 게 좋아. 봐, 안은 비었어. 인상적인데? 그냥 물어봐, 어? 잘 안 물려. 너 건 아직도 맛있어? 당연하지. 여기 방금 더 밝아진 거야? 크리스마스 트리보다 더 밝잖아. 내 안에서 나온다. 너 걸어다니는 램프네 티나. 좀 멋지지 않아? 좋아, 이건 충분히 했어. 그렇게 재미있지도 않았어. 야, 뭐라면 너가 기분 좋아질 줄 알아. 전기만 조금 있으면 돼. 우와, 봤어? 그냥 정전기야. 이제 그어줘. 응, 머리 좀 움직여봐봐. 완전 되는데? 나한테 더 좋은 생각이 있어. 머리카락을 두 배로 털자. 준비하고 흔들어. 뭔가 분명히 일어나는 게 느껴져. 이 녀석 불을 켜보자고. 어서 손잡아줘. 우와, 빛이 엄청나다. 휴, 우리가 세상을 밝힌 것 같다. 우리 주변에 정전 일어난 건 없지? 나 먼저 할래. 말도 안 돼, 나 먼저야. 항상 나만의 차를 원했는데, 하지만 초콜릿으로 만든 걸 가질 수 있을 거라고는 정말 몰랐어. 시승해볼까? 부릉부릉. 이런, 저거 초콜릿 자동차야? 얼마나 빨리 가는지 보자. 바퀴에 기름칠 좀 해줘야겠어. 거기 접시 조심해. 너랑 너의 지겨운 놀이. 다리를 넘어, 그리고 터널로. 냠! 그림 만나는 자동차였어. 너무 맛있어. 부럽냐? 나도 내 간식 있거든. 감사. 잠시만, 이거 진짜 자동차 열쇠잖아. 이거 내가 생각하는 그건가? 어, 이런, 저게 내 새 자동차인가? 야! 이거 믿겨져? 나만의 새 자동차라고. 이거 진짜. 좋아, 잘 가. 이거 맞지? 그리고 소방차처럼 빨개. 농담하는 거지. 너 벌써 돌아왔어? 뭐, 무슨 일 있었어? 내가 예상한 거랑은 좀 달랐어. 그래서 이게 같은 자동차야. 더 크다고 더 좋은 건 아니야, 그치? 약간 웃기긴 하다. 하나, 둘, 셋! 야! 이게 뭐야? 이거 완전 불공평하잖아. 여기 접시에 불공평 같은 건 없는데. 다비스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이 신선한 헤이즐넛 좀 봐. 와, 정말 좋다. 근데 어떻게 다 같이 만들어? 뭔가 생각나는 게 있어. 들어가 봐. 모든 구멍에 들어가게 해. 반쯤 됐어. 떨어져. 완벽해. 이제 재미있는 부분이지. 자, 작은 곳마다 하나씩. 고정관념을 깨야 할 시간이야. 짜잔, 불려라. 어서. 정말 놀라운 예술 작품이네. 하지만 아직 마지막 단계가 남았지. 됐다. 이거 엄청 꽉 꼈어. 티나, 너 거기서 뭐해? 나만의 초콜릿 걸작품이야.
그리고 이제 기다리면 돼. 네가 전혀 기대감이 없어지는데. 아직이야. 이거 너무 지루해. 그냥 빨리 열어. 우와, 이거 놀랍지 않니? 꺼내봐. 내가 작은 초콜릿바를 직접 만들었어. 내 차례야. 오, 나 이거 좋아하는데. 하지만 내 건 초콜릿이 없네. 와, 너 이거 보여? 사탕비가 쏟아지고 있어, 여러분. 이거 굉장해. 떨어지는 것 좀 봐. 남은 일은 단 한 가지야. 우와, 그거 진짜 맛있어 보여. 나도 먹어도 돼? 내 거가 너 거지. 멈춰! 나 먼저 할 거야. 하지만 보안 점검을 살짝 하지 않고는 안 되지. 그놈의 직업병. 내 거 밑에 뭐가 있는지 봐. 이런 건 처음 보는데. 내가 먼저 여는 거였는데. 빈둥대면 지는 거야. 그리고 이번 판은 내가 확실히 이겼어. 왜 아무것도 안 찍히지? 노트북이 아니네. 완전 크리미한 밀크 초콜릿이네. 그리고 내 거 엄청 많이 있어. 이거 대단해. 와, 맛있어 보이네. 난 그냥 오래된 컴퓨터를 받았어. 최선을 다해보지 뭐. 거기 제대로 파먹고 있네. 아까는 이게 없었는데? 초콜릿이 많을수록 더 좋아. 오, 다 보인다. 너 괜찮아? 오, 나 완전 괜찮아. 정보를 좀 얻고 있는 거야. 이거 왜 이래? 멈춰줘! 너가 다 읽고 있어! 바로 이거지. 무료 현금 고마워. 도로 넣어! 그거 내 돈이야, 세라! 너 농담하냐? 응? 좀 더 필요할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끝내버릴 거야. 내 계좌에 작별 인사해. 완전 된다. 술을 못 읽겠어. 다행이다. 다들 날 괜히 보안관이라고 부르는 줄 아냐? 같이 들어보자. 저 연기 좀 봐. 11억 원짜리 마스크야. 그리고 완벽한 모습으로 돌아왔어. 우와, 우리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왔어. 아니야, 다시는 이거 안 건들 거야. 휴, 다음에 봐.